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자테레비 복자예요. 예,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즐거운 게임 해볼게요. 아하, 가보자. 이 몽글몽글님아유 반가워요 반가워요. 달려가 빨리 빨리 해봐. 야, 15방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네. 이제 사람이 하도 많아서. 아, 복자 방도 팔 거예요. 예. 빨간색! 아니 핑크색! 야옹님. 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복자예요. 야옹님? 야옹님 마이크 안 돼. 지금 가신대요. 여장 남자인가? 아, 그래요? 야옹님 안녕하세요. 즐거웠어요. 여장 남자인가? 목소리가 여장 남자인데. 제가 방도 팔게요 오늘. 15명인데 요새 자주 보이는 듯? 암살 신도범 시청 이제 유튜브 하잖아요. 네, 열심히 맞아요. 해야지 이게. 아, 여러분 방장님 맞아요.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암살 신도범 시체운반자 고정이에요. 예이. 와, 너무 빡센데요? 야. 아, 잠깐, 세 개 무조건 신 세 개예요? 고정? 분열색 해야겠다. 암살. 예이. 신도범. 네, 안녕하세요. 시체운반자. 오케이. 암살 신도범 시체운반자 고정입니다. 캐거 있고. 신도범 아까 넣으면 힘들다. 연예인 없어요. 캐거 있고 연예인 없어요. 신도범 말고. 화끈한 방이네요 여기. 그냥 두 개만 확정하는 게 어떨까요? 그런가? 좀 센 조합으로 암살 스파이 시천반자입니다. 와, 스파이가 있네. 와, 빡세다 빡세. 갑시다. 여행자 빼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10개라서. 조류 관찰자 커버용으로 넣은 건데. 스파이. 맞아요. 스파이를 한다고? 어, 오케이 오케이.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어. 아, 너무 별론데? 오리를 잡을 수가 없네. 세이브 빠진 거 아니야? 어, 누가 이렇게 시끄러운겨? 세이온님? 마이크 잘 되시네? 아, 누구야? 오케이. 갑시다. 복자와슈. 예, 복자와슈. 괜찮아요? 탐 정도 재밌어. 걱정하지마. 쭉 깨버리러 가야지. 명? 어, 복자님. 예, 양식님. 예이. 먹으세요. 펠리컨이 아닌데요? 아, 이거나 먹으세요. 어, 더러워 죽겠어 그냥 아주. 이거나 드세요. 아이고 진짜로. 아이고 퇴. 이거나 드세요. 이거나 드세요. 아, 귀찮게 하네 저 양반. 어. 어. 우리 잼민이들 그냥 아주 오늘 신났어 신났어. 뭐 했겠냐고요? 여기 위에 그 뭐야 돋보기 안 보여요? 돋보기로 머리 뚜까 패는 거예요. 탐정 그런 거요. 뭐요? 어? 벌써? 이게 맞는겨? 저 킹다리님이 저한테 캐나다 거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어? 어? 근데 어. 아, 제가 거예요? 캐나다 거이에요. 저도 세겠죠? 건태하고. 아니 아, 암살이 쏘겠죠? 이투루님. 아, 그거 얘기하면 아. 어떡해요? 그 암살이 암살이 어차피 쏘겠죠. 소독이죠. 소독이면. 네 맞아요. 킹라님이 암살이 쏘겠죠. 그냥 다 해줘.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 좀 한 명씩 말해요. 시끄러워졌네. 알아도 모른 척 하셔야죠. 민망한 건데. 모른 척 왜 해요? 암살 쏘겠고. 너무 울려요. 귀 아파. 우리 꼼지아님 고민하시네요. 빨리 싸요 빨리. 꼼지아님 도도새 찾다가 끝난 것 같은데. 장전 속도가 느리시면 좋지는데. 달렸는데? 그랬는데. 어, 스캠 하면 좋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과연 하도 시끄러워 가지고 나가야 겠네 이거. 도도세요라. 어, 나가려. 진짜 도도세요. 아니. 아무튼 이거예요. 아이고, 재밌었으면 됐어 형이. 암살자가 없네. 아, 뭐야? 연인이 고정이었네. 아니, 암살자 고정이야. 이렇게 체크 세 개 하면 안 돼요. 연인은 빼던가. 암살이 고정. 아, 연인이 고정으로 돼 있어. 아니, 연인 수위 달달한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맞는겨? 감사합니다. 빨리도 끝났네요. 예, 첫 번째 게임 즐겜. 우, 나이스. 우! 빨리 다른 방 가자. 이거 안 되겠네. 아 참 씨. 이게 뭐 이게? 응? 짝짝짝. 응? 복자만 신났네. 응? 참. 우리 시청자분들 재밌게 해줘야 돼. 유정 뭐야. 어? 뭐야. 25래. 뭐야. 뭐야 어딨어? 유주님
어머나 복자님. 예 안녕하세요 복자예요. 씨 둘. 어머나 영광이에요. 아따 막 빠마 잘 됐네요. 저기 빠라라 빠빠 빠라라 빠빠님 제 머리에 달린 꽃 색깔이랑 똑같은데 어떻게 색깔 저 주시면 안 돼요? 가져가셔요. 아 좋아요 고마워요. 뺏으러 가. 안 뺏겨. 오호. 와 좀 조금씩 때려주시오.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까비 안 뺏겼지롱. 아. 박사님 예 어 말고 저 사람이구나. 우리 옥자님은 좀 오래 살려둡시다. 아 일찍 죽여도 돼요? 하하. 왜요? 왜요? 복자는 재밌으니까 오래 살려두면 재밌잖아. 어 오래 살아야 재밌더라고요. 예이 그런 게 어딨어! 사람 명대로 살고 가는 거야. 그니까 사람 다 죽여. 우리 저 감자 얼굴부터 죽여. 방장이고 먹어 죽여. 감자가 아니고 안돼 감자. 배요? 감자 같은데 근데. 감자 아니에요 이거? 배야 외국 배. 아 못생긴 외국 배? 오케이. 나 이거 감자인 줄. 나도 감자인 줄 알았는데 배네요 배. 아 근데 감자탕 먹고 싶어. 갑자기? 그게 그렇게 의식의 네. 흐름이 안돼. 근데 감자님 그거 돈 네? 주고 사는 거예요? 감자님이래. 얘 그 어디 써도 못 사요. 안 팔거든요. 아 비매품이구나. 어... 안 팔리는 감자. 오케이. 한 번 동글 보니까? 동글 사원 나올 때 나온 코스튬이에요. 아 잘 어울려요. 티도 알아요. 예. 귀여운 양반이네 방장. 그러겠지. 만담 부부 같다. 아니 그 감자님 보니까 싹도 나 있고 구멍도 송송 있는 게 불량 감자 아니에요? 썩었슈. 썩었슈? 썩었슈. 아니 살펴. 감자 아니고 배라고 배. 아니 감자 안 닿잖아요. 어, 꿀님 뭐 잡아? 감자 같아 이거. 너무 귀여워. 아 꿀님 모자 이게 멋을 아시는 분이네. 그러니까요. 못 먹는 감자 썰어야 되니까 칼질거리면 저 양반 썰어야겠다. 아유, 이번 판에 제가 도끼로 갔구만. 머리를 찔러드리겠습니다. 저 도끼로 아유 운이 좋았네. 안녕하세요. 좋아 마이크나 정리할 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바이어루님도 이렇게 쓰고 계셨네. 어미님도 모바일인가요? 아니요, 저 PC예요. 그럼 처음이님 목소리가 다 이쁘시네. 처음이님, 응. 아, 네, 그 노트북이라서 좀 아.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아, 처음이님 그 증폭 있잖아요. 좀만 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 자갈치님. 멋진 고양이님. 네. 아니 여기 무슨 금붕어 같은 양반들 이렇게 있는겨? 증폭이 막 너무 돼 있거든요. 거. 아, 그럼 마이크를 좀 없어요. 살짝 떼우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 괜찮아요 괜찮아. 노트북이라서 우리가 줄이면 되지 뭐. 줄여요 마이크가. 보고 없어 노트북은. 마이크 테스트 안 하는겨? 증선님. 저도 못 샀어요. 누구요? 누구 한번 봐드릴게요. 핑곤이요. 못된 인증선님? 어, 네 아까 누가 부르시던데? 저요. 저요? 예 바바노님 반가 안녕하세요. 여보님 포카포카 반가워요. 16명 맞나? 왜 없어 보이지? 반가 하트 쪽. 지금 우리 두 명이에요. 어 우리 두 명이래요. 우리 두 명이라고? 어머 마이크 안 돼요. 복장님. 예. 시작할게요. 어 맞아요. 그 복자요. 땡그리 눈 처음인가? 아 땡그리 눈. 캐나다요? 오케이 오케이. 할롱 감자. 감자 할롱. 복자. 감자님. 나 캐거요. 알았지? 반가워. 뭐라고?
캐그요? 쉿! 네, 영맨 쉿!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한 명한테 더 말할 겸! 나 안 죽을 거야, 말하지 마. 응? 똘 또 어디 간겨? 복사야, 복사야! 예예! 복사야, 복사야! 알았어, 알았어! 빨리 차 들어가! 빨리 차 들어가! 차 들어가! 차 들어가, 차 들어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호들갑 떨지 마, 호들갑 떨지 마! 빨리 따라! 빨리 찾아! 아, 호들갑 떨지 말라고! 빨리, 빨리, 빨리! 어디 있는겨? 어? 이게 발견된디야? 요 안에 있나보다, 요 안에 있나보다, 인다! 꽂는 곳에 죽어 있어요. 독서실 꽂는 곳. 아 반대여서 몰랐나 보다. 책 꽂는 곳이 두 개잖아요. 위에요, 아래에요? 위에요. 어. 맨 위, 액자 옆에. 아 거의 뽑는데. 네. 아 담비님 책을 꼽는데가 아니라 뽑는데. 꼽는데. 아 끼워 넣는데 말하는 거예요? 끼워 넣는데? 네, 집어넣는 그 거기요. 아, 그러면 위에면 이거 뽑는 빼는 데. 액자 옆이면 뽑는 데예요. 뽑는 데. 아, 아, 어, 아, 뽑는 데 뽑는 데. 아. 복자님 혹시 그러면 보신 분 없으실까요? 아까 강당에 계셨는데. 예, 그거 저희 아니요. 지나가고 죽은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아니, 영 우리가 영 올라가는 제가 영매사를 아는 아, 가만 있어 봐. 제가 영매사를 아는디 제가 영매사를 아는데 이거 아는 영매사가 말해줬어요. 저기 누구였더라? 담비님이었나 또또님이었나 그래갖고 시체 찾으러 다녔어요. 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담비 뭐야 국장님이 어떤 못생기신 분하고 막 이렇게 오시는 거 보긴 했어요. 그 또또님은 뭐야 망했네 이거. 쓰고 계셨고요. 그리고 못된 고양이 나 잘못 말한 것 같은데요? 어떡하지? 못된 고양이님은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 봤거든요? 창고에서? 어허 귀여운 눈님 그러네요. 처음이님 토토님은 강당에 빗자루 쓰고 있었고 못된 고양이님은 창고에서 올라오고 있었고 또 누구 올라왔는데? 핑크니님하고 빠라빠라밤 저분이었나? 저는 골동품 보관실 위에 있는 복도에 있어요. 네네 맞아요. 두 명이 더 있다고요? 잠깐만. 올라가가지고 그냥 복자 말하는겨? 또또는 태어나자마자 바보하는 리미고 강당에 가서 저는 빗자루 들고 갈치행님은 아래 내려가셨어요. 아 담비님이 저를 잘못 보신 것 같은 게 저는 올라간 게 아니고 창고 쪽으로 해서 지금 T자 왼쪽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라왔다고요. 창고에서. 처음인님 잡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의심스럽게 진짜 있답니다. 아니, 의심되는 분은 아, 그럼 의심만 할게요. 의심만 한다면 또또님. 오케이.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거 찾아갔어요. 근데 꿀림은 어디에 있었어요? 저같이는 왜 먹힌 것 같아요, 거예요? 먹힌 거. 아... 왜냐면 저랑 또또랑 계속 내려왔어요, 바로. 복사님 채팅 봤어요? 네. 아, 못 보고 간 거예요? 복사님. 못 보고 간 겨? 이거 못 보고 간 겨? 미안해. 가만 있어봐. 짠이. 예, 핑꽃님. 저 옷 샀어요. 어머 흉측해라! 아이고 흉측해라! 저 뭐야? 가만 있어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갔으니까 아 못 보네. 못 보네. 여기 봐봐. 우리 이렇게 갔잖아. 이렇게. 여기서 봐봐. 이 여기 이미 있던 거야. 우리가 그니까. 범인이 맞다. 그니까. 아유 정말. 그러니까. 뭐야. 일로 와봐. 왜 이렇게 붙어 다녀요? 내가 누구한테 알려줄까? 내가 내 직업. 핑꼬니님, 핑꼬니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핑꼬니 일로 와봐요. 저 사람 오래 갔단 말이야. 아 그래요? 저리 가. 빨리 체크해봐 빨리. 아직 빨리. 아 급혀 그냥 1시간 급혀 지금. 아직
불이야. 어, 주방은 폭탄으로 터져 죽었어. 응,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음. 나 한 명한테 더 말한다. 알고 있어? 누구한테? 어, 또 또. 어, 죽었겠지. 나도 보여. 소리도 들었어. 어디 보자. 아이고 미션을 해야 되는데. 왜? 시체 찾아. 죽었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왜 웃고 다니는겨? 어디지? 칼집 찾아요. 또 떠니 펠리컨. 어? 어, 오케이. 어, 칼집분이 떨어졌어요. 이거 또또님 펠리컨이고 그 못된 인증서님 그 먹어가지고 썰었습니다. 잘 썰으셨네요. 그 제가 도서실에서 봤어요. 안개 낀 동굴 복도로 나가는데 제 뒤에 세 명이 더 따라 계셨는데 또또님이 내려오면서 제 뒤에 있는 분들을 못 봤나 봐요. 그냥 저를 낼름 드셔갖고. 맞아요 맞아요. 세 명 있는 데서 먹어서 안개 낀 동굴로 도망쳤어요. 저는 칼직이 아니라 칼직 찾으러 강당으로 뛰었고. 저 수상한 분 있는데 한 마디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제가 여기 창고 쪽에서 한번 싸보고 누가 이렇게 변태같이 싸보하나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되게 선량해 보였는데 열렛님께서 똥마나온 강아지 마냥 싸보를 하고 싶어서 안 달란 모양처럼 근처를 자꾸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그냥 제가 있으니까 참아 못하겠고 아 싸보를 하고 싶은데 아 저 녀석 언제 가지? 하는 모습이었어요. 열렛님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어허 해보세요 열렛님. 아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도도새 아니에요? 미션 많은데 왜 굳이 미션도 안 하고 돌아다니지? 안 달이 났죠? 도도 도동가 보다. 나도 미션 나도 돌아다니는데. 몇 개 하고 다니고. 칼지기 썰주. 열렘님. 네. 열렘님. 네. 제가 죽여도 돼요? 아니요. 얍. 어 죽이면 안 되죠. 오케이. 무성이야 너 50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아, 헌금 닦는 거를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간보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아니님 투표 안 해. 죄송해요. 있잖아. 강박증 같은 거 있잖아. 그거 깨끗한 거 그거 뭐라 그러지 그 사람? 결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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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먼지가 있는데 어떡하지 먼지가 있는. 모태님 강당으로 오세요. 아 결벽증 있으면 얼굴 세수나해요. 와우 미션 엄청 많이 했네. 이거 누구한테 한 명 더 말해야 되는데 어디 보자. 아니안님. 아 이거 의심스러운 양반이. 안돼 누구 하지. 아 이번에 만나는 사람한테 말해야겠어요. 이 정도면 우리도 한 암살때 죽었겠지 뭐. 아, 근데 미션으로 끝날 것 같아. 나는 말해야 되는데. 담비님, 나 캐거예요, 캐거. 알고 있어? 아, 네? 아. 알아들었겠지 뭐. 아따, 근데 다들 뭉쳐다니는구만. 얍, 얍, 책 꼽는 거. 뽑는 건데. 어머나, 깜짝이야, 이씨. 뭐야, 이거. 어. 액자도 닦아야 돼요. 이 정도면 킬 났을 것 같은데, 영매사가 안 찾고 다니는 거 보면 영매사 죽었나벼. 어딨어. 뭐가 어딨어? 누구 찾는겨? 얍! 핑크 폭탄광이 살아있단 말이야 지금까지? 어떻게 된거지? 논개 해야 되는데. 이거 조왕님 폭탄광인 것 같고. 우왕이 누구예요? 누구요? 바야흐로 네? 아이언으로? 아 제가 왜요? 그 그냥 직공을 할까요? 어차피 저 의심도 봤는데 제가 엔지니어인데 그 실험실에서 저하고 노랑님하고 바야흐로님하고 셋이서 거쳐있었어요. 노랑님은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빨간색으로 뜨면서 그 바야흐로님이 근데 실험실에 사람 많았는데? 많았잖아요. 어! 자 봐봐요! 헐. 복작 한마디 할게요 헐. 여러분!
열렘님 네. 직업 깎고 바이아로님 달아야 되는데 아니아니님이 커버 쳤다. 저는 일단 바이아로님 달아보고 오리 맞으면 아니아니님 닫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동의합니까? 아니 아니라 제가 이제 지나오면서 이제 사람이 많았다는 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동의합니까 아니, 여러분? 아니아니님은 저랑 계속 저랑 다녔습니다. 아, 네. 아니아니님은 투표도 안 해요. 그니까요. 아니요 저는 근데 지금 죄송해요 투표 이거 눌렀는데 안 눌린 건 줄 알고 그랬고. 네. 여러분들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저는 바야로님 의심스러우니까 좀 동의 좀 해주십시오. 열렘님 직업 까면서 아니요? 죽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억울한데 의심하는 건 상관은 없는데. 아이고 억울해도 달리는 게 거위한테 유리해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직업 까봐요. 직업이요? 아 근데 암살 방금 전에 있었는데 뭐 안 쏘요 지금은. 지금 바로 못 쏴요. 아 지금 바로 못 쏘면 스파이요. 달아. 아니 이런 이쁜 모자를 쓰고 사리를 스파이래요. 스파이? 그럼 아니 아니 님이랑 빠라빠라빠님 오리네. 아 진짜 아닌데. 저 같이 오리 자녀. 오리 자녀. 어? 미션 하면 끝나겠네요. 미션이나 하죠. 총 치지 말고. 저 짝영단이에요. 어 나는 캐거요 썰어 빠라빠라밥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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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빠라밥 썰어 빨리. 전 제가 폭탄을 받아가지고 아니아니님한테 거기 가지 말라고 같이 움직인 거밖에 없어. 아 그래요? 호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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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잖아. 빠라빠라랑 아니 아니. 나 왜 죽인 거예요? 뭐야 미션 언제 이렇게 심했지? 정확하잖아요. 것 같은데 칼이 써보고 싶었어요. 딱 보면 딱이잖아요. 진짜로. 완벽했네. 여러분 딱 한 판만 더 해봅시다. 이거 마이크가 조금 레디. 귀 아플 것 같아 갖고 한 판만 더 하고 딴 방 갈게요. 자기야 나 이거 하고 자러 가야겠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자기야. 목자님 심증 수사 위험한디? 예 뭐가 위험해요? 아 이거 렉이 너무 심하다 그죠? 렉이 왜 이렇게 심하지? 그럴 땐 빨리 게임하면 돼요. 10초 세고 갈게요. 1, 2, 3, 4, 5, 6, 7, 8, 9, 10. 심하긴 하네. 와, 아, 이거 아니 저 양반들이 자기야라고 하니까 그냥 저도 해봤어요. 어 건달님 들어오셨어요. 건달님. 저 마이크 댐. 시작할게요. 신나고 즐겁게. 방장님, 건달님 마이크 테스트 안 했어요. 그 사람 마이크 될 거예요. 아 오케이. 건달님. 안녕하세요. 네. 타이젠님 레디예요. 마이크 마이크 타이젠 마이크. 타이젠 짱. 예, 건달님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 그렇구나. 타이젠님. 얘기를 해요 타이제님. 마이크 대여 안 돼요. 마이크 방이요. 잘라요 그냥. 마이크 안 되면 나가. 그니까요. 얼러뻥 차버려. 나가! 내가 목이 아파 죽겠어 그냥. 아 맞다. 진짜. 저 마이크 작아요? 안 작아요. 안녕. 갑니다 그냥. 신나고 재밌게. 고고! 고고! 신나고 재밌게 그냥 아주 고고!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거? 어? 똑같네? 도플갱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 뭐야? 이것은 데스니? 나도 똑같아요. 캐거예요. 직업이 뭐죠? 캐거예요. 저는 차원 여행자예요. 뭐야 이게 뭔 데스티니야? 여행할 수 있지. 잘 갔다 오라. 또 당신이네. 조심하라고. 오케이. 아, 어디 차원 여행을 해야 되지? 근데 뭐 이런 데 붙어가지고 해봐. 이런 데 붙어갖고. 아 누가 괜찮으려나? 어 바이오로님 반대로 간다. 왔다리 갔다리 의심스러워. 핑코니님 못된 모양이님 빠라빠라빠라님. 야 이거 큰일났네. 또 한 명 찾아야 되는데. 믿든 안 믿든 해봐야죠.
웜에 여기 그냥 아주 네? 시장이에요 시장 다 모여있어 빨리 흩어져 아 로보로말로님 안녕하세요 환기차 한번 쳐봤어요 실험실에서 웬만한 모든 분을 다 만난 것 같아요 나 쏘일 것 같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벌써 그렇게 안 되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폭탄 돌았을지도 실험실에 바글바글 해가지고 맞. 뭐 의심되는 분 있어요? 뭐 사보를 했다던가 종 치신 김에 어 왜 박자님 싸보여 이거 왜 싸 왜 쳤겠어요 암살 쏠려고 쳤겠지 빨리 건띠해요 다들 아 복자님이 싸보러 왔었다고요? 어 근데 이거 레기 나 암살 당하면 복자님이야 개뻥이에요 개뻥 저 양반 시신에서 다 그냥 거기 서 있는 것도 보이고 막 그래요 어 복자님 그거 아니구나 저 사보 안 했어요 개뻥이에요 저거 농담 아 농담 농담 쩍쩍쩍크 아우 왜 거짓말하는겨 핑코니님 핑코니님 일로 와봐요 나 캐거요 알고 있어 대답혀 대답하라고 헤이 핑코니 대답혀 왜 말을 안 해 아까 옷 샀다고 자랑했잖아 핑코니 빨리 말해 핑코니 말하라고 내 직업 들었잖아 핑코니 내 직업 들었잖아 왜 말을 안 해 둘 다 알아 나 캐거요 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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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코니님 뭔데요? 아니 둘만 알고 있으라고 얘기 못한다 얘기 못한다 저 사... 얘기를 못하잖아 뭐야 뭐야 알고 있어 알았지? 못하... 알고 있어 저 사람 오리야 저 사람 오리라고 핑코니 오리 같아 얘기 캐거를 듣고 얘기를 못하잖아 아 그 아 직업은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해봐 아 내가 당이사 잡기가 안전해 보이네 당이사이신 분 당이사 나요 누구 썰라고 장애차 찾아요? 그만! 핑코니님 오리지! 여기 시체치가 어디냐면요 이상해 핑코니 빗질하는데 거기에 시체가 있었습니다 어... 꽃돈님 시체였어요 링크 따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창고 쪽에서 올라오다가 또또님이 내려와서 썰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물동품 보관실 쪽에서 담비님이랑 추억님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 봤는데 근데 갑자기 담비님도 없어졌네요. 담비님이 누구죠? 그렇다면 추억님은 최소 펠리컨 이상이겠군요. 초록색 아니요. 저는 펠리컨이 될 수가 없어요. 저랑 아, 같이 추억... 계셨던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말할 수 그분이 펠리콘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면 누군데요? 초록색이랑 담비님이랑 또 누구 있었는데요? 저요 저랑 초록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저분은 지금 못 봤어요 그니까요 도망간 것 같아요 일부러 둘 중에 한 명이 담비님을 죽였다는 게 아님? 나 뭐라고요? 파티 걸렸어 아 잠깐만 나 그러면 만난 사람이 초록님 담비님을 다 못 봤고 그 뭐야? 어? 피비님 파티오리야? 똘똘님도 같이 예리한데요? 걸로 보는데? 죄송한데 저는 실험실이라서 그 지정은 쪽에서 똘똘님 만나고 추억님 아. 그때 같이 만나가지고 아, 그때부터 만났고. 계속 다녔어요 아 근데 그건 초반이잖아요 파티는 5초 만에 걸려요 네. 아무튼 이제 중요한 시체 얘기를 좀 하면요 바야흐로님께서 제 마지막 동선이 변태구멍에서 예. 바야흐로님이 강당에서 창고 쪽으로 가는 걸 봤어요. 동선 맞죠? 네 맞아요. 강당에서 뭐, 창고로 왔어요. 완벽하네. 그게 끝이에요? 그치. 그 다음을 네, 얘기해. 던전에서 내려왔어요. 이렇게. 강당에서 창고 가서 첫 번째 시체를 발견한 건데 여기서 뭘 더 얘기를 합니까? 아마 베니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으로는 아무도 안 오셨거든요. 허밍도 죽였으면 내가 봤을 테고.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담비님을 아까 마지막으로 누구랑 놔두고 왔다 했잖아요. 아 여러분 잠깐만요. 근데, 말씀 한 마디만 들어도 될까요? 이거 옆에 벤트도 있겠다. 네. 썰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 시간 길게 끌지 말고 링크를 땄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갔슈. 자연사 해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네, 뺄수 저도 의심해주고 모야님, 권자님도 나 못 봤는데 왜 저 담배님 봤다 그랬지? 복자님 못된 고양이님 이렇게 시험실에 있었어요. 오케이.
아니 이거 괜찮아. 아까 누가 그랬잖아요. 근데 담비님이랑 마지막에 누가 있었는데 담비님이 죽어있다고. 처음이님. 건달님이 나랑 같이 네? 처음이님 담비님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럼 처음이님을 몰았어야지. 왜 주인님은 왜 추억님이랑 같이 다녔는데. 아 추억님이에요? 아 미안해요. 누가 그랬어. 건달님이 그랬다니까. 어. 건달님이 왜 그랬지? 왜 그런 말 하지? 어, 다들 마이크가 끊기지? 뭐야 미션 끝났네. 이거 미션 이렇게 빠른겨? 자 일단 죽어봅시다. 호로로 호로로 논개 작전을 펼쳐봐요. 누구한테 갈까나. 어 누구한테 가서 죽어볼까요. 이 양반 둘이 수상하긴 한디. 야, 죽여봐 죽여봐 널또 죽여봐. 안 죽이네. 어, 무서워. 빨리 나 죽여봐. 어 바야흐로 이님이 있다. 할롱 내 목 아주 깨끗이 씻어놨어요. 죽여 빨리. 여기 있을까? 빨리 죽여봐. 달콤하지 않아요? 헤헤 참. 오케이 나이스. 어머나 전문업자요? 아니지? 어, 저요 일단 바보 한 길이고요. 복장님하고 목된 고양이님 바보... 겹치더니만 두 분이서 같이 펑하고 터졌습니다. 이 바보 같은 뭐야? 이쪽입니다. 바보 같은 양반이 씨 아이고 진짜로. 태거를 썰 이유가 뭐가 있지? 그니까 뭐 하는 겨 지금? 아, 하셨어요? 근데 둘이 펑 터져가지고. 다른 분 잘못 썰은 거 아니에요? 잘못 썰렸다가 왜 저? 형님 혹시 뭐 기다렸죠? 더블킬이라고 하기엔 같이 가다가 두, 일단 으이구. 누가 쓴 건지 모르는데 복자님하고 목댕고야님이 두 분이 같이 맞추다가 펑 터져가지고 뭐지? 하고 바로 생겼습니다. 왜 캐거를 썰어요? 몰랐으니까 썰었겠지. 복자님이요. 저는 바이아스로님이 그건지 모르니까 썰었겠지. 아니 그러면 저 한마디 직업을 물어보지 않았을까? 추홍이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저는 변태구멍을 참으로 좋아하는 변태인데 이번에 또 변태구멍에서 보니까 바야흐로님하고 우리 방자님 모야모야님이 거의 딱 붙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시체가 두 개가 생겼다고 바보 틀렸어 추홍아. 아니에요 그거. 이거나 아니면 두 분이 그거 아니에요 추홍이. 두 분이 같이 아, 올라가는 사실이에요 지금 건달님이랑 저 모야모야님이랑 아 맞다 건달님이랑 건달님 추홍님 그거 아니라고요. 저 건달님 안 보였는데? 건달님하고 딱 같이 붙어서 가는 거죠. 이거 뭐야 마님이랑 그러면 제 이름을 부른 건 절 썰라고 했던 건가요? 아니 그 직업을 물어보려고 우리가 셋이 같이 가고 있었고 이 직업을 물어보려고 근데 바야 흐로님은 실험실이었다. 아쉬워 죽겠네 그냥 아주. 일단 이게 터진 건지 뭔지 깜빡하고 오늘 마이크도 완전 안 좋네요 이거. 맞아요. 제 직공이요? 뭐 썰릴 거 알고서 그냥 얘기할게요. 저 차원 여행자요. 달려 복자 촉 날카로워요 오늘? 어 이거 다 때려잡겠는데요 이러다? 안녕하세요. 바보왕관을 왜 하세요? 바보왕관을 쓸데없이 저만 죽었잖아요. 바야흐로님 그거 알아요? 저 아니 바야흐로님 의심스러워갖고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그걸 보안관이 네. 전화 쓴 거예요 그 이상하다고. 아니 미션을 굳이 실험실 밑으로 와서 위로 다시 올라와서 미션을 하다가 먹힌 줄 알아서 가봤더니 복자님이 그 촛불에 붙어있다 옆에 관목 붙었다가 바로 오길래 아 미션을 안 하네 그러고 쏜 거죠 나는. 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 양반이 의심스러워가지고 목을 썰고 목을 놓고 기다린 거예요. 그니까요 나 오늘 날카로워. 어 이 정도면은 응? 작두에 섰는데요 이거 오늘? 아 미션으로 끝날 것 같은데 빨리 건드려. 아 뭐야 제가 신고했나요? 아 이거 어디요? 이거 전문 합작 킬이네요. 어디 위치가 어디요? 위치 어디요? 이거 사물함 사물함. 어 누구 파티예요? 파티다 파티. 목소리가 이상해요.
정님 같은데. 아, 곤약젤리 준비했죠? 정이 아, 정이 아니네. 똘또. 똘또님, 똘또님. 아이고 깜빡깜빡거리는거 봐. 수영님 아니면 꿀님 두 분 중 한 분이에요. 저 머리였거든요. 제 뒤로 지나가신 분. 제가 열레님 그 옆봉이로 곤약젤리 등장? 근데 네, 일단 제가 한마디 하면은 우액이 우액이 터지고 골동품에서 열렘님이 어서 오고 아 자식들 일단 골동품에서 3원함 쪽으로 내려가시면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죽었네요? 이제 바로 신고가 올렸는데 일단 거기 바로 위쪽에 똘똘님 계셨어요 여기서. 건달님이 저를 근데... 보셨다고요? 똘똘님 닉네임 봤어요. 그 3원함 오른쪽에서. 근데 그냥 캡하고 미션 생 그래요 그냥 미션이야. 아 맞아요 미션 생명이 되긴 해요 지금. 수영님 보내고 싶어요. 우선 저는 열렘님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열렘님 바라봐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의심되는 사람 달아요. 뭐 저 달고 싶으면 저는 제가 차원 여행자고요. 저 달라면 달아요. 차원 여행자 3명이요? 할인자잖아요. 아 저 할인 없어요. 수영님 암살자네요? 할인마 할인마예요. 우리들이 우리들이 말 한마디 들어보니까 딱 왜 우리들이 암살자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처음이님도 올인해 그러면. 야 이거 그냥 오늘 날이 우리들이 잘못한 거야 이거는. 빨리 미션해요. 미션을 다 해가잖아. 아니 어차피 우액이 해도 저요. 뭐 방장님 뭐. 이거 대형 맞아요? 예. 대형? 대형 맞아요 미션? 대형이에요. 와 딱 네, 미션에 다 노예들이구만. 잘하네. 아! 끝났어. 봐봐요 처음이 다 맞잖아. 방장님도 맞잖아. 아니 뭐 우리들이 우리 안 쓰고 뭐하고 있어요. 아니, 야 이거 진짜 오늘 작두 탔다 이거. 아 그래도 걸려도 썰어요 괜찮아요. 야 작두 탔다 이거. 상관이 있으면 아, 1투 남았었는데. 그래. 폭탄을 넣어줄까 쇼? 나포함 오리가 잘못한 거 아니요. 뭐, 너무 킬 안 했어. 없지 않나. 여러분 즐거웠어요. 빠빠롱. 아, 빠빠롱. 빠빠롱. 자, 다음 판 달려봅시다. 어디 보자. 오늘 좋은 방 많이 있던디. 복자도. 지금 작두에 날이 섰고. 그냥 아주 그냥 신내림 받는 날이 오늘. 아 반말 감성. 아 이거 아깝네. 점 홀릭. 들어가야 돼 여기는. 물어봐야겠네요 홀릭님 방이면. 아 골뱅이 제가 썰어봤거든요. 물어봐야겠다. 난 초능력자도 아닌데 저 방장님 나는 오나를 믿을 수가 없어. 홀링님 초능력으로 킬했는데 오날님이 의심받았어. 저 혹시 방송하고 있는데 해도 돼요? 안 되면 나갈게요. 어 방송은 아 오케이 여러분들 재밌게 게임해요. 빠빠. 네. 네. 아 저기 방 재밌는디 아쉽다. 럼님 반가로. 할로 할로. 어 신내린 날 복 뭐야 했다가 그냥 잘못 살면 끝났는데요? 운빨 운빨 안돼 안돼. 아 저 방 재밌는데 아쉽네. 어 두부도 두부 달리자. 네. 내 색깔 어디 갔어? 마이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복자예요. 어 복자. 복자님 안녕하세요. 저분 컨셉 완전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예. 목소리가 아, 혹시 헬님 최근에 봤던 진행시켜 같은데 헬리 할 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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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부장님 레디 좀요. 아 저 오고 아 저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고구님 저 핑크색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저 주면 안 돼요? 뭐야? 추방당했다. 핑크 달라고 했는데 너무해. 히 어쩔 수 없죠. 방장이 말하면 하는 대로 하게 되니까 한 방만 더 가보고 안 되겠으면 방 팔겠네요. 아 마음의 상처 마음 아팡. 어떻게 이 마음을 풀 수 있을까요? 이 복마상 당했어요 복마상.
어, 정말로. 어디 보자. 어, 여기 좋다. 마상 당해도 재밌게 하면 되니까 괜찮냐, 괜찮냐. 뭐. 어, 이따 이따. 지님 진짜 매너 없으시긴 빨리 하네요. 빨리. 원래 있던 척 해야죠. 어? 어, 내려가. 왜 나갔지? 뭐 했는데? 아, 난 우리 입장에서 거짓 가만히 있어야지. 말할 수밖에 없어서 미안해요. 짱님. 아, 조용히 해요. 어? 조용히. 저윤님 아니어도. 저윤님 아니어도 보안관이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복장님. 지금이니. 조용히 해요. 색깔 바꾸실래요? 아이씨 왜 이렇게 안 착하니? 왜 일부러 숨었니?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예, 오케이 좋아 좋아. 나 방금 지윤님 나 방금 악기 찍혔어. 어? 대박이 뺏었다. 악기 구부러졌어. 아니 망했다. 아니 고마워요. 아니 오 마이크 오케이. 컨트롤에 그만. 아, 난 이 컬러가 좋아. 아 색깔 마음에 든 게 없네. 와 알로님 예쁘다. 안녕하세요. 색깔이 마음에 든 게 없어. 어, 색깔이 누구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저 누구지? 아 알로님. 헤이. 알로님. 헤이. 아, 난 알로님 가만히 있어봐요. 커다란님이요? 어. 왜 그러면 복자 이 머리를 벗겨요 이 머리를. 아니, 아니 지금이님 지금이님. 예? 몇 살이세요? 내가 17살이요. 다음 판에 그러면은 아, 지금이 18살 아니에요. 사올게요, 눈깔. 아니, 18살 아니에요. 아니, 소리가 아주 아주 땡글런. 소리가 아주 중후하신데. 땡글런. 아, 진짜 지금 이따가 나랑 만나 봐. 내가 알로 나이 알려줄 수 있어. 주님처럼 땡글땡글하게? 오케이, 오케이. 사 볼까? 아니, 알로. 아니, 안티 원하면 안 받을 수도 있어. 멍하다. 아니 뭐요? 서로 한데 시작했네? 복수자! 다음 판에 한번 사볼게요. 미션. 미션. 빨래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곰팡이 쓸어. 짬밥님 계시고, 초보녀님 계시고, 소소님 붙어있고, 관목을 자르고, 주님 생긴 게 굴러갈 것 같아요. 이 일 저는 직공 일찍 안 해요 일부러. 어. 의심 안 아, 뭐야 안 의심스러운 사람 딱 잡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말해야 돼요 일단. 안 그럼 내가 죽어. 조심해야 돼. 슉슉슉슉슉슉. 은영님 여기서 뭐해요? 어 웃기만 하네. 뭐지? 어 여기가 대기실이요. 초능력자 네. 있는가? 사람이 없네. 경크요. 유무민 삼크. 누구? 마 말은 듣고 투표죠. 말은 듣고 말은 듣고. 아니 점 아니 잠시만요. 저 저는 애초에 칼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삼크가 나요? 어? 뭐야? 뭐요 이거? 암살 총 뺐고 나이스. 암살 총 뺐고 유목민 탐크. 아 탐크 아니에요 저. 경크도 맞아요. 저에 칼이 없어요 전 지금. 탐크래요. 폭탄강인가 보다. 폭탄강이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저는 애초에 계속 강당에 같이 있어요. 유목민이 탐크 왔다 갔다 하면서. 지은님이 정확한 상황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한 분씩 한 분씩 말해 주세요. 한 분씩. 네 제가 사물함에서 봤어요. 아 제가 킬을 안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전 애초에 킬이 없다니까. 그리고 용민 씨 그냥 지나갔습니다. 누가 썰고 누가 갔다고요? 저윤님이 써시고 님이 제가 썰었다고요? 그냥 지나갔다. 저거 도도새 아니에요? 아니 저는 도도새인지 아닌지 달아보고 확인하죠. 아니 근데 죄송한데요. 그래요? 이거 대기실인데 어떻게 사무실에서 사물하면서 여기를 봤다는 거죠? 그니까요. 관. 아니 아~ 저는 더더새. 아 전 대기실 쪽에 가진 않았어요. 아니 조관이어도 사물함에서 대기실을 안 보여. 어 눈 아파 깜빡깜빡거리기 엄청나 이거. 아니 이거 이건 어떻게 좀...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막고라 어떻게 막고라. 근데 누가 조관이를 했어? 그러니까 백지은님 막고를 저한테 거는 거예요. 지은님이 지은님이 조관. 님들 들어봐요. 잘 봐요. 제가 유목민님한테 탕크를 했죠. 근데 조이엄 씨가 그... 같은 오리한테 탕크를 했으니까 저를 쌌겠죠?
그 동선을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달아보고 확인해야 돼요. 아니 나 왜 달렸어? 아니 왜 안 달아요? 알로 나 아니야 나 진짜 따로 아니야 알로 지김이야. 아니 내가 조가니까 왜 나 그런 말씀 그런 말씀 안 했는데? 뭐요? 복자 머리 위에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뭐요 지금? 왜 다들 뭐 말도 안 들어주고 뭣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뭐지? 미션이나 해왔다? 이 양반이 썼다 썰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따 내 소세지인데 왜 먹었어? 어머나 제일 의심스러운 사람은 가운데서 이렇게 다 가볼게요? 안 죽이나? 안 죽여? 빨리 죽여! 어 안 죽이네? 아닌갑다 그러면 와 좀 어이가 없는데요? 아니 좀 아니 진짜 아, 살짝 어이가 살짝 어이가 없으면 그냥 달려 죽어봐요 그냥 그것도 방법이 어이 없을 땐 어이 없을 때는 달려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예 복자 테레비를 보면 돼요 일찍 죽어갖고 이 복자 테레비 아 키라노 보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죽여볼게 그냥 아주 시체 독서실 왼쪽 있고 누가 있었더라 거기서? 나 나올 때? 없었어. 기억이 안 나네? 응? 누구였지? 예 복수자는 거의 썰어도 안 죽어요 그냥 부르신 건가요? 소소님이 그냥 지나가시던데 시체 보였는데 독서실에서 내려가시던데? 소소님 이야기 듣고 싶어요. 달아주세요. 아,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그 탐크는 도대체 뭐예요?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암살 총 빼기 위한 그런 거였대요. 보관이래요. 채팅이자 경크. 채팅이자 경크. 지현님 어디로 내려갔어요, 소소님이? 독서실에서 그 뭐냐 우익이 서브하는 곳에서 내려갔어요. 또 그곳에 이제 제가 시체 발견함. 그거 소소님 아닌데? 아니 진짜? 그거 소소님 아니야. 내가 보고 있는데 뭔 소소님이야. 소소님 아니면 치마 살인마가 내려왔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 아니, 근데 이미 달렸어요. 치마 살인마가 내려왔어요. 백지은님 뭐 달면 되고 아니면 칼집 썰어주세요. 너무 이상한데. 아니 뭐 치마 살인마님 내려왔어요. 내가 봤어. 그 아니면 칼집이 아니, 지은님 썰어요. 그럼 되잖아요. 아 지은님 썰어주세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아니 이러면은 그냥 달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들 안 달어? 빠라빠라 해야 되는데 마이크도 끊기고 이거 오늘도 왜 맨날 이 시간만 되면은 왜 이 시간만 되면은 이렇게 서버가 안 좋은 게 아자지 나 죽겠네 그냥 아주 응 우회기 올려도 쥐는 잡아도 돼야 응 이럴 때 잡아야지 얍 얍! 죽었나 구경할까요? 지은님! 미션이나 해요? 네? 괜찮아요? 난 당신을 믿어? 빨리 가서 미션이야? 아, 소소님 맞다니까 사람들이 제 말 안 믿어요 제 말. 아이고 괜찮아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미션이나 해도 돼요 돼 괜찮아 괜찮아요 어 여기 뭐야? 건병 왼쪽 터널 들어가는 곳이요. 시체. 건쪽 왼쪽 터널 들어가는 쪽. 어 오케이. 끝입니다. 그 아까 지금 언제 시체예요? 아니네. 지금 시체예요? 저 아직 군기 아니에요. 네 뭐라고요? 시체 방금 시체예요? 방금 썰렸냐고요? 네 방금 시체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당연히 시체 발견한 사람 모르죠. 네. 우액이 터지고 반전 입구야? 끊고 터널이 네, 아 던전 왼쪽 터널 들어가는. 그게 지나가면 보일 정도예요? 아니면 들어가야 보여요? 들어가야 아, 근데 보일 것 안쪽에, 같아요. 네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이게 던전 네
그러면은 그쪽 통에 나오신 좀... 분 있어요? 우에게 사바하고? 아니 우에기를 들어가실 때 들어가실 때 터널 위쪽에서 내려오신 분 본 사람 없어요? 네 없네요. 밤님이랑 저는 아래에서 같이 갔어요. 아 그러니까 네, 위에서 올라온 사람만 지하에서. 이거 없으면 못 찾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러면은 백지은님 말했던 걸 한번 들어봐요. 유목민님이랑 소소님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냥 둘 중에 한 명을 달아보고 지은님 말이 안 맞으면 지은님을 썰면 되거든요? 네. 도도새 소소님이 아니었다니까요? 도도새 아니에요. 독서실은 소소님이 아니었어. 아니 그러면 왜 탐크로 모신 거고 그런 건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샤킹이라 해도 아니 저 달아주세요. 소소님이 도도새 같아요 나는. 난 소소님 도도새 같아. 아니 도도새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 확실히 추려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네, 소스님 달아달라고 하시잖아요. 직업도 얘기 안 하시고 이거 왜 안 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 짬밥님 도도새니까 말 안 하죠. 아니 내가 봤다니까 엔지니어라서. 아니 내가 도도새라니까. 아 님이 도도새야? 뭐야? 짬밥님 뭐 본 거예요? 안경 좀 써봐요. 안경 썼어요. 내 직공까지 하게 만들어. 그니까 직공까지 하게 만들어. 짬밥님. 그치? 나 잘못 봤나? 뭐야 이거. 달어! 달면 되는데 이렇게 어? 시원시원하구만! 좋잖아! 그럼 말 맞는 거니까 안 주셔도 되고 응? 확실한 거 아니에요? 응. 딱 이렇게 해야지 좋아 좋아 얼마나 시원시원이야 불 꺼졌다 내가 칼 썰어보려고 가볼게요 사람들 있는데 살인마님 내려왔다고 했는데 저거 빵이었고 어 집 가고 싶어 배달이 벌써 왔다고?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이에요. 어, 아, 나 아직 너무... 연습실인데 어떡하지? 와 님들 처음부터 여기 있었어요? 묻지마 살인마 어쩌고 왔다. 님들 님들 처음부터 여기 있었어요? 아, 예. 처음부터 여기 있었어요? 복자가 세 번째로 왔어요. 네. 실험실 위에서 싸워 터졌는데. 어, 대박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대박이랑 지은 쓴 거 아닌가? 봐봐 내가 유봉민이를 했죠. 봤죠? 나 또 복수자로 썰었어. 하하. 헐 대박 씨, 제가 말했어요 안 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복자님은 왜 써신 거예요? 뭔 일이야? 저 복수자라서 그 시체 옆에 있는 사람이 썰고 움직이길래 확 하고 썰었어요. 제가 유목민 썼던 거 맞죠? 대박. 어이 주님. 대박님이 써주지 않는. 뭐야? 그러니까 복자님이 주님을 쓴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아 도도새 잘 썰었어요. 도도새 잘 썰었어. 아 잘 썰었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네, 저분 도도새 냈어요 아까. 잘 썰었어. 주님 미안합니다. 그럼 지금 오리 두 명 잡힌 거예요 지금? 네. 오리 하나, 종이 세 명. 오리 하나, 셋 아니야? 그 조이 홈님도 오리 아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것까진 잘. 네. 일단 소소, 유봉민, 오리고 주는 도도새. 빨리 갈까? 그럼 대박님이 칼직으로 썬 거예요? 예. 아우 나이스 이뻐 죽겠네. 응아. 왜 저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건티? 1일 남았으니까 킵하는 게 가장. 제가 그 마음 속에 있는 게 있는데 한번 말해봐도 돼요? 네네. 펠리컨이잖아요. 펠리컨은 먹는 거니까 짬밥님 아닐까요? 제가 방금 아까 캐비넷에서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아하 미안해요 비둘기구나 오케이 건디 할게요 그리고 실험실 위에서 전기 싸고 터졌다고 말씀드렸 죄송해요 아니에요 나도 나는 소소님 내려간 거 보고 대박인가? 다른 사람이라 했잖아요 누가 과자를 먹는 거 맛있어요? 아삭아삭 은영님이요 은영님 아쉽네 한 명 더 달아버릴 수 있었는데 봤쥬? 복수자 킬했어요 잘 썰었네 그래도 마음 급해가지고 막 썰었는데 도도새였어요 아 휴 다행이다 가자 어허 이거 잘하면 유튜브 가가니요 어허
저는 시청자님들이 해달라면 딱 할 수 있는 그런 양반이에요. 딱 어? 오른쪽, 오른쪽, 왼쪽, 가운데, 오른쪽, 오른쪽, 왼쪽. 아, 보안관이고요. 예. 아이고. 오케이. 보안관 오케이. 근데 이거 의미 없잖아. 아, 먹는 걸 보러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복수자는 펠리컨이 먹어도 못 봐갖고 이거 애매해요? 어, 살인마. 아이 비둘기인가 보다. 에헤이 비둘기네. 비둘기. 어, 살인마. 에헤이. 아 나. 아니 너무 잘. 지훈님, 지훈님 처음에 조관인데요 정보. 거의 승을 줄 수는 없어. 네? 지훈님 저 처음에 왜 의심한 거예요? 저 아직 숨어 있어봐. 대기실에서. 그럼 너 유목민님? 대기실에서 선물하고 왔다. 예? 아 사람. 저 대기실 쪽을 아예 안 갔는데. 창고에서 올라왔어요 바로. 오메 시끄러 시끄러. 아버야 나 지금 살았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축사가지고 비둘기 졌어 이거. 아까워 죽겠네 그냥. PC방인가 봐요. PC방 소리가 들리네. 이렇게 되면은 방법은 그거밖에 없네요. 청둥우리 저택. 이것도 없네 이거. 어떡하지? 어딜 가야 하나? 어디 가? 알려지 마세요. 춘느 착한 우리 성인 마필. 마필 엘리나 중딩 마필 오세요. 라임 마 라임님 반가 반가. 복자님 안녕하세요. 복자예요. 어, 복자님 라이브 가능하실까요? 대박.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티티님, 티티님 라이크 되시나요? 티티님 안 되시는데? 티티님 마이크 안 되시나요? 마이크 안 되시면 강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장님 저 화장실 다녀와도 될게요. 대랄랄라. 네. 예이. 햄광님 마이크 가능하실까요?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판하고 잘래님 마이크 되시나요? 네 잠시만요. 네 오케이 되긴 한다. 오케이 좋았어. 아 이제 좀 들어오네. 아 연인 없네. 아 만족. 연인이요? 연인 뺐어요. 네. 아 연인 없어 너무 좋아요. 네 연인 없이 갈 거예요. 네. 네. 뭐고? 사회 악. 뭔 사회? 이 사회 악이야. 솔로가 대단해. 여기가 무슨 기독교도 아니고 씨. 솔로가 좋은 거야. 연인은 안 돼. 내 진짜 커플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 엄마 나 복자 테레비 나가 엄마. 아 중국인 잠깐만 중국인. 응? 어 중국인 나갔어? 뭐야? 아니네. 짜잔 복자 등장. 있구나. 오케이. 그 복자님 채널 있으신 분들 빨리 데리고 오세요. 예? 아니요 뭐 그냥 알아서 오겠죠. 알아서 침투받고 오는 거. 알아서 오겠지. 저도 왕따라 잘 몰라요. 어쨌든 아 빨리 맞았었으면 좋겠네요. 그 통닭구이님도 있었고. 핑퐁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가능하실까요? 핑퐁님 마이크 네. 되시나요? 아 오케이. 네네. 핑퐁님 오케이. 그럼 구면 아니세요? 아이. 아 눈을 보여줄까요? 오케이 오케이. 가자 현질. 내가 이제 상황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에? 몇 명 올 때까지요? 모르겠어 저도. 한 잠깐 카드 번호 보여가지고. 예. 예. 잠깐만요. 하는데 닉네임 밑에 혹시 저 그거 있나요? 영어 아이디? 아 빠글머리 커. 아, 아, 있는데? 어이구 기다려봐요. 네, 현질 좀 하게. 어. 본인 아이디 몰라서 복자요. 아 아닌데. 아닌데 그 아이디 PADO로도 있는데. 파도. 이거 랜덤으로 되는 거예요? 랜덤인 거 같더라고요. 뭐요? 12,000원이에요? 말이 없지 이게. 지른다. 안녕하세요. K 아님 마이크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 12,300원.
네, 말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조이홈님이네? 네, 조이홈이에요. 아이, 뭐야. 도나님. 명탐정 도나님. 저 말인가요? 네, 마이크 내시고. 오 마이 갓. 근데 이거 하려면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아, 형, 한 판 돌리자. 한 판 돌릴게요. 오, 13명이다. 됐어. 아. 들어온다, 들어와. 이거 몇몇이에요? 공주님 어제 했잖아. 공주였네. 아, 어제 같이 했던 사람이잖아. 저 잠깐 나갔다 들어. 어제 안 했습니다. 저 잠깐 나갔다 들어올게요. 알아. 네. 빨리. 빨리 나갔다 와야죠. 여러분들 놀라지 마요. 블랙 화면이어도 잠깐만요. 다시 들어갈게요. 예, 누나를 세트해요. 12,300원. 단돈 12,300원에 질렀습니다. 어디야 아까 포크 꼬주머리? 예, 그거는 돈 되면 한번 사볼게요. 아까 50골드 주더라고요. 따다단단. 에이 뭘 돈에 껴. 시청자들이 보고 싶으면 다 해줘야지 그냥 아주. 어? 해줄게 해줄게. 걱정하지마. 복자 그래도 돈 버는 사람이라 괜찮아요. 어? 근데 방이 없네? 이거 어떻게 된겨 이거? 아 있다. 아 25골드? 오케이 오케이. 불고기님 마음 고마워요. 으이. 어 색깔. 복장님 색깔을 잃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아파님이 가져가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누가 색깔 가져갔어? 색깔 누구야? 빨리 복장님의 트레이드 색깔 주세요. 저 색깔 핑 찐핑 주면 사랑할게요. 막판님 사랑이요? 막판님. 예. 막판님 사랑해요. 야. 형 빨리 시작하자 지금. 오케이. 고마워요 하두. 사랑 사랑 말고 나중에 킬 갖고 오면 한번 살려줘요. 대근형 마이크 되시나요? 네네. 35골드. 오케이. 어? 했었어? 아닌데? 저도 물어봐주시면 안 될까요? 짜잔. 어때요? 이게 나 땡그란 눈알이나요. 저도 물어봐주시면 안 될까요? 공주님 마이크 가능하세요? 안 됩니다. 뭐가 나요? 어? 네, 안 되면은 알겠습니다. 안 되면 봅시다. 뭐. 이거? 어, 이거? 오케이. 이거? 이거? 광장 넘기세요. 어떤 게 좋아? 빨리 말해봐. 광장 넘겨. 빨리 말해봐. 라임 땡그라 누나 오케이 땡그라 누나 했었나? 이분 대 모르겠다 이분 기억 안 나. 형 빨리 시작해 나 사람 나간다. 아, 아니 내 친구 임. 예 함성으로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암살 고정해야지. 암살 고정 패스가 좋지. 암살만 고정하고 삼성으로 빨리 시작할게요. 예이 빨리 사람들 다 급한. 잠깐만 나 오늘 이거 촉 좋은데 이거 썰어버리면은 그 아 안돼 안돼 그래도 안돼. 이게 예의가 아니야. 아 어쩌지? 안녕하세요. 안녕. 어 도망가? 어 내려가. 여보세요. 네. 왜 움직임이 이상해요? 그냥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데요. 아 일부러? 네. 일부러 한다라? 캐건가? 뭐? 전 원래 뽀글이 맞죠. 근데 뭐 동그란 누나를 보고 싶으면 어쩔 수 없지. 버블가발에 있는 포크 값은 될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요, 원글로님. 아이 앉아도 돼요. 아이고 참. 포크머리 다 한 판 해줄게. 동그란 누나. 안녕하세요. 아니 왜 여기서 춤추고 있어요? 댄스 파티야 여기? 네 파티 아유, 미션이나 하지 저건들. 아이고 참 안돼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 재미없어. 재밌게 해볼까? 자 이번에 한번 종 울리면 여기서 한번 찍어볼게요. 뭐하세요? 왜 신고 안해요? 귤창님이랑 왜 신고를 안하시지? 뭐 기다려보라고요? 기다려요? 그러니까 저는 독서실에서 창고 쪽으로 가면서 발견을 했고 라임님은 아마 위에서 실험실에서 창고로 온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네, 맞아요. 왼쪽에 있던 시점 그, 네. 거기서 창고에 두 명이 서 있었고 한 명이 아니 장에서 찾으러 간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던데요?
이거 투명이에요. 투명이에요. 아 투명. 아니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저요. 그럼 신고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저요. 투명이에요. 투명. 네 같이 본 거예요? 네. 아니 터졌는데 백은영님이 그냥 네. 올라가시길래 처음엔 올인가만 생각을 했고요. 쳐다보니까 아니 콩님이 올라가셔서 제가 올라간 거예요. 저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 누구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기다려봐 하고 올라가셨잖아요 계속. 그래서 저는 장의사 찾으러 간 줄 알고. 어 복자가 하나 질문해도 돼요 콩님? 네. 투명이면은 그냥 신고하고 이거 투명이에요 말해도 되지 않아요? 아니 근데 거기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근데 은영 씨도 못 들을 정도로 투명이다 이런 말도 안 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두 명 같이 있었는데 제가 어 하자마자 그냥 바로 신고하시던데. 그걸 라인님이 신고한 거예요? 라인님이잖아요. 예. 어 잘못 눌렀다. 그건 맞아요. 예. 아 저 투표하시면 어떡해요 그렇다고. 아니야 게임 정보 보다가 X 누르다가 불청이 났어. 이게 그 신고를 그러니까 장의사 안 찾고 신고를 한 이유가 투명 같은 건 오히려 신고하는 게 찾기 더 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그러니까 본인들이 오해를 받잖아요 스스로. 그쵸. 지금 오리가 썰고 거짓말 그냥 시체 쿨 기다리다가 거짓말하는 거면 어떡해요. 맞잖아요. 장의사 찾는 척하면서. 한 사람 한 명 굴 기다리고 핑퐁님도? 그러니까 시체를 그냥 바로 신고하는 거예요 보면. 말이 맞긴 한데 아니 근데 장의사 만약에 아는 장의사 있으면은 조사하는 게 더 낫죠. 그 장의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맞죠? 근데 누가 기다려봐라고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장의사가 아는 장의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라임님이 갑자기 신고를 하셔가지고 기다려봐라고 한 사람이 수상하지 않아요? 아니 기다려봐라고 한 사람 누구예요? 그래서 장의사 찾으세요. 저예요, 저. 그러니까 두 분이서 얘기한 거잖아요. 자,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저 장의사고 수잔이 엔지니어요. 수잔이 엔지니어입니다. 뭐야? 오케이 오케이. 이때 기다렸지. 총을 쐈으니까 이때 기다렸지. 아,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이렇게 직공을 한다고. KR님, 조이홈님. 네. 저 콩님 네. 쌀 거예요. 왜요? 어, 팔로우 고마워요, JJ 형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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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유. 아, 맞잖아. 아, 출천님 맞았어. 완벽했는데 이거? 진짜 이거 미쳤나봐요. 그냥 쌀 걸. 아니 진짜 시청자님 말대로 진짜 쌀 걸. 은영님 뭐야? 은영님 형님 라임님이랑 같이 가고 라임님 좋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시... 아니 뭐야 아니 아니 그럼 진짜 투명이에요. 아 은영님 그러면은 투명이에요? 어딨어요 아니 아... 어디에요 위치가? 어, 어디냐고요? 아 지금 은영님 저기 독서실이요. 그 시체 위치가 강당 빗자루거든요. 칼에 똥 묻었어. 아 그러니까 아, 이거 투명 참...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왜 그 태가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직업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라임님이랑 아 은영님이랑 저랑 같이 창고에서 태어나고 라임님 내려왔고 와. 라임님이랑 은영님 같이 강당 쪽으로 갔죠. 귤청 콩 배고만 딱 이렇게 오리네요. 미션 하고 딱 올라왔는데 시체가 생겼어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제가 의심받으면 한데 혹시나 하고 저 다셔도 되는. 네. 은영님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칼부리 말 걸 아 참. 아, 저 오늘 진짜 좋은데. 백인 됐어요. 아니 내려온 사람 있어요. 나 물어볼 거 있는데. 네네. 그 콩님 지금 와 이거 근데 어디에요? 진짜 이거 진짜 나갔다. 근데 진짜 저 아니에요. 콩님 위치 어디야 지금? 창고요. 그니까요. 다 못 다 썰어 갔어요. 내가 지금 거의 사라진 거 보고 갔는데. 내가 그 사라진 거 보고 던전 올랐는데. 아 진짜요? 와 네, 창고에서 차콩님 봤는데 그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숨었거든요. 대박. 그냥서 게임 내에서 핑 차이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 핑 차인가 싶어가지고 물어본 거고. 그리고 네, 복자님 차이에요. 모신 분이 있어. 어, 복자님이 콩님 썬다고 T자 쪽으로 갔는데 아니 안 보여서. 왜 제가 또 나 왜요?
아, 몰라요. 폭자님이 갑자기 콩님 썬다고 하고 찾으러 왔는데 저 뒤쫓아갔는데 없더라고. 근데 죽어있네. 그래, 귤창님이 죽인 거예요. 제가 뭘 잘못한 거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까 T자에 누구 한 분 계시던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네! 봤어요, 폭자가. 진짜 내려온 것도 아마 저일걸요? 귤창이에요, 귤창이! 네, 귤창이. 제가 내려왔고. 맞아, 시체 얘기만 마저 마무리하고 갈게요, 그러면. 네. 일단 시체 위치가 강당 빗자루고 제가 창고에서 두 분 지나가서 내 말 안 들린다며! 창고에서 에이? 터널 입고 갔다가 다시 창고 와서 강당 가니까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터널 입고 간 사이, 미션하고 있는 간 사이 잠깐 맞죠. 동안 창고로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 시간에 설마 지나가서 죽였으면은 뭐 제가 창고 갔을 때 걸렸겠죠? 누구가 보였었겠죠? 그래서 저는 형님이 제일 의심스럽고 겁바. 이거 콩님이 콩님 썬다고 했는데 썰렸어요 지금. 그리고 맞아! 저녁에! 근데 콩님하고 복자님 간 방향이 다른 방향이야. 다른 방향. 네,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와, 근데 이게 와 이거 진짜 투명이에요. 이거 진짜로. 아니 직공 아우 아까워 죽겠어. 내가 세 명 다 찾은 거 같은데. 누구한테 죽은 거예요? 저 귤청님이요. 저 시작하자마자 귤청님 의심스러웠거든요? 아니 먹혔겠지. 썰라고 했는데 못 썰었어. 목장님 먹혔어요? 아니요, 썰렸어요. 먹혔어요? 먹혀서 죽은 거예요? 아! 아니요, 썰렸어요. 썰렸어. 아 누구한테요? 누구? 귤청님! 어? 귤청님! 아 마이크 누르기로 해가지고 내가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있거든요? 아우 답답해 이거. 목양님, 목양님 바꿔야겠다. 목양님 저도 캐거 알아요 저분. 어딨어? 지금 캐거 킬쿨 이제 20초예요. 알아요? 아, 저 캐거 있는 거 알고요. 아니 킬쿨이 지금 캐거고, 20초라고요. 저도 같이 들었잖아 철났대요. 저분 캐거 알고요. 그 전문 밝혔고 그 위치는 그 아래쪽 T자에서 발견했거든요. 아까 신분 도용범이라 했다가 전문, 전문이라 했으면은 아, 그냥 신분 도용범의 아 그냥 신분도 있었고 달려 봐도 되지 않을까요? 어 그럼 신분도 콩님 아닌가? 배은영님이나 그 K 알림은 그 뭐야 전문 밝혔고요. 일단 그 T자 아래쪽에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어지럽다. 주님. 네. 그 T자 아래쪽 어떻게 오셨어요 동선? T자 아래쪽? 먹은 창고에서 올라왔다가 대기실 오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올라가는 길이었어. 아 나 채팅창 난리 났구만 이거. 밟아야 되는데 왜 안 맞죠? T자 아래가 사물함하고 대기실 사이 아니에요? 사람 많았던데? 머장님 근데 전문은 킬쿨이 더 길지 않아요? 지금 20초 된 거 같은데. 아 똑같아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목양님. 목양님. 아니 거짓말쟁이죠 형관. 아니면 주님 달아드릴게요. 어? 아니, 나는 어떨까요? 억울한데? 어. 아, 안 억울하실 거예요. 달리면은 확인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아, 목양님 스페이스 하다가 펠리컨으로 먹었네. 나도 개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문이 발표했다고 했는데 시체가 한 개인데 신분 도용범인 건 어떻게 알고 전문이 또 발표해요? 아 그냥 지금 신분 도용범을 했다가 막 말한다 보니까 이 사람이 캐건 거지. 네 보내드립시다. 보내드려야 돼요. 네 보내드립시다. 네. 신도범 얘기만 꺼냈어도 솔직히 좀 믿을만 했는데. 아니 님들 시체가 하나인데 신도범에 저분이 캐거라고 이렇게 목양님이랑 저랑 저분이랑 셋이 떠나서 아이고 암살자구나. 아 암살자. 몰라라. 아니면은 펠리컨일 수도 있어. 왜냐면 저분이 캐거를 굳이 안 쏘고 자기가 썰어가지고 왜 걸린 거지? 뭐야 캐거인 거 알았는데 왜 또 안 쏘셨대? 그러게요? 그러게요. 왜 안 쏘셨지? 캐거 빨리 쏘는 게 낫다. 야 라임. 그러니까. 왜? 줄청. 네 얼굴. 뭐래 갑자기 Your face, yeah. 아니 갑자기 왜 저래 씨. 아니 연합하자고. 나 한 명 죽여야 될 사람 있어. 누구야? 라임님? 누구요? 아니 있음 그 주잔이라고. 와 백은영 아니, 나 왜? 맞네. 나 너무 귀여운데. 홍도 맞고. 아니 알겠는데요. 복장님은 아니에요. 복장님. 예이 예이. 아니니까 길게 봐주세요.
와 말도 안돼 이거. 나도 쉽게 할래. 아니 첫 번째 투표 때 다 알았는데 이걸 썰을 걸. 아니 모르는데 별 수가 있나. 아니 말이 되나 오늘? 이상한데? 왜 이렇게 잘 맞추죠? 나 오늘 날이 섰어 진짜로. 다 죽었다 씨. 여기 왼쪽 아까 저랑 같이 신 분이 금동이니? 실험실 위에 거기 시체 네 있었습니다. 네. 핑퐁님도 같이 갇혀 있어요. 아... 맞아요. 그 몰라 저 그러니까 그 카드 시체 없어서. 위치가 정확히 어, 그 막판하고 자르면 시체 위치 정확히 어디예요? 저 그니까 아까 거기 실험실에서 제가 왼쪽으로 봤잖아요. 복도에서 거기 있어 거기. 난초 예, 진행합시다 아니, 그냥 하죠. 실험실 위 복도요? 보일러실 네. 위 복도 같은데 보일러실 쪽으로 나갔잖아요. 이거 촛불 밑에. 응, 촛불 미션한 거 밑에. 머리가 이겼네. 촛불 미션한 거 밑에. 피 안 꺼졌는데 왜 다들 돌아다녀? 실험실 아, 좀 미션하러. 미션을 지가 바로 물어봤어. 그래 또. 네 명이 갇혀 있었고 햄광님이랑 지금 막판하고 잘리님이랑 저랑 금동이 동굴님이랑 네 명이 있었고 왜냐면 실험실 쪽에 저랑 금동이 동굴님 있는 채로 갇혔고 볼러실 가보니까 두 분 있었고 햄광님 막판하고 잘리님. 볼러실 불은 제가 켰고 그 직원 물어보고 뜬돌이가 죽이면 그러면 위에 불 콩니님이랑 저랑 있었어요? 그건 바보새님이잖아요. 블링크예요? 마지막에 콩님이 왼쪽인가 아래쪽으로 가셨는데 이 그... 맞아요. 어, 네. 복자 복수자였어요. 아 보안관이었어요. 이거 아 진짜 솔직하게 블링크는 아니고 마지막이어가지고 콩님을 아, 콩님 백은영 휴청님 맞다니까요. 은영님은 11시에 가만히 있었어요. 아 근데 저 두 분 아, 빼고 아니, 말해도 가만히 있었어요. 저 문 닫힐 때 주님하고 규청님 위로해서 온축한 거 제가 봤거든요. 문 닫힐 때. 그때까지 주님. 네. 죄송한데 콩님 제가 불 켰죠. 저 불 어? 켜고 거기 계속 가만히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뭐 그렇다고 하죠. 제가 왔는데 은영님이 있었어요. 아, 그 은영님은 애초에 그러니까 문 닫혔을 때부터 모경님 그럼 11시에 가만히 있었어요. 오린가? 네. 거기 계속 있었어요. 거기 아닌데 펠리컨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은영님을 그전까지 계속 의심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번 킬에 은영님이 썰진 않았어요. 왜냐면 거기서 안 움직이 없거든요. 일단 저는 4링크, 2링크 믿고 결정님 찍을게요. 저는 아니, 이게 딱히... 오리링크 있어도 있잖아요. 좋아, 오리링크 있어도 있는데 지금 실험실 안에 4링크요. 네, 4인링크인게 너무 큰 문제라서 사람을 너무... 죽이고 그거를 문을 닫으면 오리링크가 될 수도 있어요. 규청님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규청님이 아니면 바로 종 울리면 되니까. 아니 그러면은 무고한 시민 한 명 죽는 건 좀 억울하네요. 아니요 그건 달아보험 되죠. 무고한 시민인지 제가 갈통인지. 아니요 그건 달아보험 되죠. 무고한 시민인지 제가 갈통인지. 아니요 그건 달아보험 되죠. 무고한 시민인지 제가 갈통인지. 뭐요 왜 들어들려? 아 내 거구나? 미안해요 여러분. 아 이건 안 달아? 의심만 해주세요 제발. 왜 계속 다는 거예요? 할리갈리 그만. 끝났네 게임. 저희 할리갈리 한 적 없어요. 시체 발견. 저 중립지 가 껴있네요. 중립지. 아 미안해요 진짜로. 제가 방송 그 창 열어놓은 게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래요. Sorry. I'm sorry예요. 조금만 더 하면 미션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근데 오리 3명 남은 거 같은데요? 2명이나? 안 되려나? 아, 뭐야? 뭐야? 아, 아니네? 저는 의심을 하면은 결단을 봐야 되는 사람이라서 잘했어! 라고 신고했습니다. 잘했어! 우리 장영단이에요. 장영단 잘했어! 자, 이제 콩님, 백은영님 저는 불청님이 의심스럽고 에, 의심스러워 사인이 2인 좀 믿고 그냥 썰었어요. 잘했어! 아, 차라리 이러면은 그냥 종 쳐서 다는 게 맞는 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아, 중립지기 하나 껴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귤청 뭐 중립지 있겠죠. 펠리콘 있겠죠. 어 연인 있나? 우리는 하나만 잡았으니까 우리 둘의 펠리콘 아니잖아. 있으면은 뭐 대표 나올 수 있죠 권디. 여튼 그래요. 저는 아까 문 닫힐 때 주님 귤청님 온쪽 갔는데. 주님만 죽어 있고 결청님만 살아 있다고 하니까 의심스럽고 그치? 의심스러웠어요 이미 그때부터. 아, 뭐 그러면은. 아이고 콩님 백은영님도 빨리 죽여버려. 의심스러웠을 뿐이야. 아 그. 그리고 지금 콩님. 암살 없는 것 같아서 네. 암살 죽었잖아요. 콩님. 콩님 네? 지금 뭔지 한번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너무 궁금해서. 왜죠?
빨리 달아! 님 직업 있으면 제일 궁금해요. 빨리 달아! 복수잔데요? 번교 초유? 아니 뭐 어차피 뭐요? 맛집은 진짜로? 안 나올 거 뻔하고 어? 네이버 의심스러운 직업이긴 하죠. 날씨 저희 미션 얼마 남았는데 미션 얼마 안 남았어요. 서울은 네, 안 치는 거 같은데요? 근데 그거 알아요. 여기 우리 두 명의 펠리컨 있으면 아니 우리 둘은 제가 아니 우리 먹양님은 죽었고 교청님은 제가 오래 왔으니까 우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래, 저는 주님이 죽었을 때 이 확정을 했어요. 그냥 주님이 죽었다는 이게 3시간 전에 올라온 건 네 제일 뉴스가 그리고 콩 백은영님이 같이 있었다 하니까 그러면 그쵸 콩 백은영 같이 있었다고 하니까 빨리 죽여버려야지. 어딨어 콩? 여깄다. 하지만 아 이거 망했네. 콩을 죽일 수가 없지. 교청 어디였구나. 보안관이 어, 죽었어? 보안관이 죽여서 기분 좋았는데 아깝다. 아 너가 죽인 거였어? 아 나를 왜 죽여? 죽나? 어? 그럼 그렇지. 내가 진작에 달라 했는데 왜 안 달았어? 어. 아니 형 이거 링크 이거 링크 겁나 심해. 링크? 아니 4일 링크부터가 잘못됐다니까? 아니 4일 링크가 아니라 문이 닫혔는데 그 안에 4명이 있던 거예요. 님은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왜 또? 먼저 까보세요. 콩 빨리 썰어. 뭐 하는 겨? 그렇지. 죽였는데? 아, 맞잖아. 백 혜근형. 백은형 콩. 콩님 못 봤어요? 뭐야? 비둘기야? 아. 아... 와. 아, 제가 차원이. 아, 콩님 도도새구나. 저한테 와서 차원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모우경님이 왕발자 맞긴 했네요. 야, 콩님 도도새야. 아이고 아쉬워 죽겠다. 그 아까 콩님 물렸을 때 달렸으면은 그러게요. 그렇죠. 어, 네. 끝났네. 네. 콩강님. 네. 콩강님 차원이었어요? 네네 저한테 와가지고 차원이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어 갑자기 아무 말 안 하시길래 썰었어요. 차원이신 것 같아서. 안 하... 그러게요 비둘기 달이네. 두 판 연속 비둘기. 서울대 범죄 심리학 막판에 찐막이 국내 네 하여 아 그 와, 근데 그 뭐지? 처음에 그거 진짜 저 아님 투명우림 어 한 명 누가 들어왔는데 귤청이 쓴 거예요. 한 명 누구지? 누가 들어왔는데? 란조. 아 란초. 아니 근데 저도 귤청님을 처음 의심한 게 아니라 세 번 의심하고 안녕하세요. 있어가지고. 가분님, 네, 마이크 대시고. 네네. 의심하고 썰었어요. 욕할 뻔했어요. 아까 복자님이 티자 갔을 때 저 귤청님 티자한 거 봤거든요. 근데 말 안 했는데. 은영님, 라임님은 당신이 썬 거 맞잖아요. 라임님도 저 아니에요. 라임님 저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에요? 저 티를 한 번도 안 하고 마지막 판에 두 번 했어요. 내가 이번에 칼질거니 그냥 싹싹 썰어버릴게요. 딱 초를 딱 진짜, 저 진짜 와. 어이가 없어가지고 라임님 솔직히 그거 진짜 저 같긴 했어요. 가부님 봤어 가부님? 왜 이렇게 오늘 날카롭지? 우리 봤는데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신기하네. 진짜 한 번도 안 죽였어요 사람. 잠깐만 기다려봐 도로님? 도로님 마이크 되시나요? 한 번 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도로님. 마이크 다 되시고 어 그러면은 이거 일단은 펠리컨 관련하네. 본문 고정으로 갈게요. 예, 저희 방은 원래 와, 본문 고정이었는데 어렵게 지내. 예. 어렵게. 예. 예. 왜냐면 이거 링크가 좀 심하다고 하니까 이거 전문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 독탄 넣으면 안 되나? 복장님 괜찮죠? 아이고 아이고 네, 방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좋아요. 태거를 먼저 빼주시면 안 돼요? 태거요? 네. 굳이. 근데 전문 고정에서 태거가.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더 헷갈려가지고. 그래야 재밌죠. 아, 그럼 캐거 빼고서 한번 해볼게요. 아 아깝다. 캐거 있어야 되는데. 코코코. 비둘기 왜 이렇게 많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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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안녕하세요 도로님. 반가 반가. 하트. 안녕. 예. 목소리 들리세요? 예 들려요. 네. 먹양님 쫓아오는디? 토도새를 보자. 토도새를 보자.
7, 8에 슉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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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로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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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스러운 사람을 찾아야 돼. 이렇게 연결성 있게. 그래요. 아니 뭐예요? 무빙 이상해. 예. 이렇게 연결성 있게 미션을 한다고? 가능한 거예요 이거? 사보 하는 거는 조금. 아, 부장님 뭐 하세요? 왜요? 아니 목양. 예? 미션인지? 빨간. 좀... 아니 아까 전부터 왜 노랑? 미션 아닌 곳에 그냥 가만히 파랑? 서서. 아. 끈당거리세요. 은영님 의심스러워 갖고 예? 구경한 거예요. 아 그래. 어떡해요? 오호. 얼마나. 사본 너무 지나가지고 칼즈한테 썰려요. 조심해야 돼. 어서 들리는겨? 필사. 아, 내가. 에? 뭐 하는겨? 안녕하세요. 에 진짜 마지막 게 드릴게요. 아 진짜. 안에서 소리 나는. 조용히 봐요. 뭐라고요? 다시 말해봐. 어? 아 KR님 오케이 찾았어 내가. 아 그냥 제가 썰었고요. 자경달인데 썰릴만한 명분을 제공하셔가지고. 무슨 명분인데요? 무슨 명분이요? 네? 아 전판에 죽었을 때 제가 본인이 같이 죽은 김에 같이 퍼블된 김에 서로 자기소개를 해봅시다. 아 본인 소개를 해달라 했더니 저는 귀엽고 깜찍한 수잔이에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회를 계속 들었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썰어... 명분이 안 뭐야? 잘 가요. 죽을 짓 없어요. 이 뭐예요? 이 뭐예요? 아니 자경단이 맞으신 왜 없어진 거예요? 맞은 거 같아요. 자경단이라고 맞았어요. 오케이. 아 잠시만 투표하지 마요. 네. 맞아요. 투표하지 마봐요. 왜요? 할 말 있어요. 저 비둘기 잡은 거 같은데 우리 그냥 비둘기 없애고 갑시다. 조용히 하세요. 그래. 예? 조용히 하세요. 아니 비둘기 잡고 가시다 여러분. KR님. 누구야? KR님 비둘기예요. 조이홍님. 참고 말할게요. 예, 참고 말할게요. 아니. 누가 비둘기라고? 아니 내가 계속 숨어 있는 KR님. KR님. 아, KR 있었는데. 나 투표 부려. 여러분, 저 양반이 암살자일 수도 있어요. 그냥 빨리 죽여요. 찍었네. 암살자라고. 엔지니어면 어떡해요? 어디서 엔지니어라고 말 안 하잖아요. 비둘기네. 맞죠기네. 뭐라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안 들리네 이거. 아 이거 엔지니어였어야지 제가 달리는 건데 아쉽네. 목자님. 예. 제가 직업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와보실래요? 가봐요. 어떻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썰려고 하나? 아 여기서 그냥 아이 내려와봐 여기 가보시죠 라임님. 에유 일로와 말해봐요 말해봐. 너 장의사. 아 오케이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네. 대단한 건 줄 알았어 그냥 아주. 응? 아니 아까 의심하셨다길래. 아 오케이 내려가볼까? 먹었나? 어. 안 먹었네? 오케이 미션 하자. 미션을 합시다. 미션을 합시다 여러분. 미션 뭐야? 아이고 일단 복자님이 시체를 가리고 계시네요. 이거 아봉당했습니다. 이거 뭐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쏘이는 거 아니겠죠? 아까 복자님이 백은영님이랑 뭐 직업 교환하고 강당 같이 내려가시던데. 야, 그리고 직업 건지 안 들을게요. 안 들을게요. 네. 네. 무빙 척 하신 것 같은데 그냥 달죠. 그래요, 달아요. 괜찮냐? 악마. 도도새 같은데? 군기가 있다. 도도새 같은데? 도도새 아니야? 아 뭐 싸주겠죠 알아서. 아 뭐 싸주겠지. 싸주겠지. 도도새는 싸주겠죠 암살이. 어떻게 싸? 모를 텐디. 복자야 복자. 모를 텐디? 어떻게 싸? 이걸
한번 살짝 안 쏜다고? 건띠 보면 공기... 아이고 웃겨라. 왜 나를 아먹을 건겨? 아니 아이고 아니 아무 사람 아니 여러분 죄송해요. 암살자니 뭐해요? 도도새 같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이고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안녕하세요 아봉 당한 도도새입니다. 아 둘이 같이 다니길래 일부러 엮어 보내려고 궁기 걸고 보냈는데 신고 안 하길래. 예. 귀여운 게 잘못이야. 소고래 도도새 숨기시고 막판 자러 갑니다. 네 빨리 합시다. 시작합시다 빨리. 아니, 귀여운 게 잘못이야? 행강님 레디 좀 해주세요. 행강님 빨리 수자님 썰어야 되거든요 이거. 아니 조용님 행강님 방장님 레디 좀 방장님. 해주세요. 내가 귀여운 걸 어떡해. 이거 폭탄 아니 폭탄광 고정해주시면 안 되나요? 링크 행강님 폭탄광이요? 행강님 이거 행강님 내보내죠. 행강님 내보냅시다 이거. 행강님 행강님 도도새승 나이스. 행강님. 수자님 내보내죠. 엠강님 아니 왜 나 왜 수사인님 아 그래 내보내 어디 갔어 내 칼을 레디 대파 정신없는 어 레디 아 됐는데 레디 했는데 아 탔어? 플레이블리삼님 안녕하세요. 아 느렸어 느렸어 이를 어쩌지? 아니 내 칼을 님 같은 사람한테 쓰기엔 너무 아깝잖아. 이를 어쩌지? 한 판 더 하고 싶은데 아 나갈까 말까 고민되네요. 아니 귀여운 게 왜 아니 그럼 계속 13명인데? 머리 바꿔야 된다. 아 13명 애매한데 아 13명 갈만해. 기다려보죠. 할만해. 안녕하세요 복자예요. 12명 갈만해. 33 할만해요. 안녕하세요 복자예요. 뽀글이 머리 복자 귀요미. 잘하다고요? 보안관이 재밌었어요. 보안관이 그러면은 그냥 썰면 50대 50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복자예요. 뽀글이 머리 포크 뽀글이 머리 포크. 대체 바보 안 간다면은 그냥 게임 터지는데 그게 무슨 주호님 안녕하세요. 주호님 마이크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시작합시다 이거 50대 50으로 게임 터트릴 수 있겠네. 아 행강님 다시 오셨네. 15명이면 고고하시죠. 네 15명이면 바로 아 라인 비켜 라인 비켜. 달려봅시다. 와 이거 진짜 버그인가? 왜요? 아. 왜? 아, 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직공할게요. 저 지금 네 판째 탐정이에요. 나는 조류 어? 네 판째 탐정이야?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에이, 괜히 크게 말했네, 이거. 조이도 안 피한단 말이야, 이거? 시체 있나? 어, 라임. 갑니다. 라임이 들어갔다. 왜 누가 오는겨? 어. 어머나? 저 양반 봐, 저 양반 봐. 사람 썰려고 저 양반 봐. 뭐야? 여기도 계시네. 왜 대기하고 있는 거지, 저 양반? 어? 가부 주은님도 그렇고, 어? 어디 갔어? 어? 어디 당한겨? 아이고 미안. 저 창고에서 봤어요. 뭘 본 거예요? 말 좀 해줘요. 아까 예. 그 미션 하고 저기 강당 쪽에서 창고 쪽으로 갔는데 예.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가부님? 네네. 아 가부님 연기를 좀 더 해봐요. 제가 믿어줄게. 해봐요 빨리. 해고예요? 아니요. 그런 거 같은 아니 그거 아닌데 경쾌하는 거 같은데요. 예 경쾌해요. 빨리 가부님 말해봐요 빨리. 아 난 말할 거예요. 뭘 더 말해야 되지? 아니 그 옆에 뭐 있어요? 술통 있잖아요. 술통에서 내가 볼 거란 걸 생각 안 해봤어? 설정? 술통. 가부님 레벨 3이에요. 아 그래요? 아이고 가부님 미안해요. 내가 봤어 근데 죽이는 거 어떻게 해요? 아 맞다. 근데 그리고 수아이님
아 그래 폭탄 얘기하신다고 하지 않았나? 어 왜요? 네, 아 맞다. 에? 아이 별건 아니고 죽이지. 제가 수자님 어디 계세요? 아니 나 왜? 해봐 수자님 어디 계세요? 잘 가요. 수자님 어디 계세요? 찾아다녔는데 어디 갔어? 나 왜? 수자님 얼굴 좀 보이세요? 나 왜? 아이 뉴비 키우기 했어야 되는데 아이 뉴비인지 몰랐네요. 예 총을 뽑았어야 되는데 아깝다. 저 근데 스파이한테 걸린 것 같아요. 어떡하지? 일단 미션 하나 하고 가야겠다. 눈물을 흘려라 호리여. 내가 닦아줄게. 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치는 거지? 네 폭탄광 때문에 쳤고요. 제가 만난 사람은 모어경님, 란초님, 복자님. 이제 란초님부터 란초님은 던전 위에서 만났고요. 그 다음에 복자님 만났고 그 다음에 묘경님 만났어요. 네. 근데 복자님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일단 잡았고 의심만 했었는데 아닌 것 같고 란초 목양님 저는 얘기 좀 그 서울대님 만난 적이 없는데 어디서 만났다는 거죠? 던전 쪽에서요. 던전 저 던전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려 기운댔어요. 예.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아 햄광님인가 그럼? 아니요 저 저기 가훈님을 떨어뜨렸어? 전판에서 목양님을 그 보일러실 위쪽 복도에서 봤거든요. 근데 약간 좀 킬각 재시는 것 같길래 의심하고 있었어요. 저는 님이 란초... 펠리컨인가 뭔가 모르겠지만 저는 님 때문에 못 가고 있었습니다. 란초님은요? 저 안 봤을 거예요 아마. 어디 계셨는데요 전라운드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통에 들어가 있고 가부님하고 핑퐁님을 봤는데 복자님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랑 같이 있었던? 아니 복자님은 직업을 제가 아는데 복자님이 저한테 말해줬어요. 그럼 제가 통에 있었어요. 가부님이 아니 복자님 통에 있는 거 아니고 전 통에 있었어요. 통에 있으셨다. 그럼 란초님 가부님이 쓴 거 봤잖아요. 왜 말 안 했어? 아니 복자님이 먼저 말씀하시길래 말았죠. 가부님이 똑딱똑딱 하면서 왔는데 그거 넘겨주는 거 잘못 눌렀나봐. 핑퐁님한테 스페이스를 누르셨나봐. 계속 똑딱똑딱 하다가 신고하시더라고. 그건 맞아요. 제가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란초님. 그렇구나. 아니, 죄송한데 그 채팅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안 보이니까 쓸데없는 말은. 아, 예예. 예. 아니, 세 명이서 저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니, 누구 죽일지 작당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어, 일단은 뭐 못 찾을 것 같으니까 그냥 15초 제가 받았고 일단 복자님은 안 돼요 확실히. 그리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임님도 의심스러워요. 여기까지. 이거 좀 갑자기 왜요? 빨리 스킵할까요? 오케이 확인. 오케이. 아니 복자님 좀 갑자기 왜요? 복자는 이거 누구더도 요즘 따라 왜 이렇게 핑이 튀지? 누구 터지겠네. 복자님 우리 잡으셨으니까 뭐 별말 안 하겠는데요. 오경님 갑자기 저를 이상하게 보이면은 라임님 저기 뭐야 종 치는 대로 와봐요 라임님 잠깐만 일단 썰고 갑시다 쓱싹쓱싹 저 불렀어요? 아 라임님 네 일로 와봐요 나 라임님이랑 같이 가요 죽으면 라임님 일로 와봐요 라임님 아까 문 여는 거 있잖아요 조이표 여기 네. 왜 거기 지키고 있었어요? 네. 아 제가 그 자경단이어가지고 아 이해했어 죽이러 오면은 네 하트 하트 뿅뿅 어 뭐야 어머야 그 일단 이거... 추리는 됐어 보일러실 삽 푸시는데 아세요? 삽 푸는데? 예 알아요 그... 뭔데 어 내가 미션 하러 가고 있는데 울렸 아 울렸대 발견했어요 근데 제가 공주님이랑 태어나가지고 보일러실에 목양님 있는 거 보고 제가 안개 선거에 들어왔거든요. 목양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한탄 전이고. 저는 그 서울대 법대 밑에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한 명 누구 따라가고 있었잖아요. 저 말 한번 해도 돼요? 해요. 저 지금. 폭탄이 한번 누가 받으면은 그거를 아무도 안 터지고 없앨 방법이 있나요 혹시? 아니요 그 사람을 죽이면 돼요. 죽여야죠. 예, 죽이는 거. 네, 죽이면 돼.
근데 그 핑퐁님은 가부님한테 죽었고 가부님은 투표로 죽었는데 그 전판까지는 이렇게 두 명밖에 안 죽었었잖아요. 근데 서울대님이 폭탄 받았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터지고 이렇게 폭탄이 없어졌어요. 아, 그거 가부님이 들고 투표로 달려 죽은 거예요. 예. 아, 그래요? 가부님이 끝까지 들고 아, 있었대. 미안해요. 오해했네요. 그 백은영님은 왜 죽으셨어요? 떨린 거 아니에요? 왜 죽었지? 먹었겠죠? 펠리컨이. 아 근데 그러면 뭐지 아 이게 아 이거 알 것 같은데 이거 잘하면 빨리 해봐요 이거 얘기하자면은 이거 저거 카디비션하고 제가... 서울대님하고 KR님 아까 두 명 아까 좌측으로 이동하셨잖아요 실험실 쪽으로 저 실험실 쪽으로 안 갔는데요 아닌가 서울대님 햄광님이요 햄광님 햄광님이랑 근데 저랑 갔어요. 저랑 서울대님이 실험실 쪽으로 갔어요 저 미션 다 끝나고 그 이제 같이 이제 서울대님 뒤따라갔었는데 수자리님은 제가 왜 죽였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도 생각 봐요 그럼. 솔직히 이게 스택. 아 저는 개인적으로 자작 아니면은 목양님도 의심 스택 달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약간 목양님 의심스럽긴 해요. 저도요, 저도요. 서울대님. 저도 그러면 이렇게 하죠. 네. 내가 의심스럽다고 하는 거는 서울대님 이해 좀 해봐요, 알았죠? 아 오케이 오케이 똑똑하잖아 서울대니께 하긴요 예이 어 안 죽었네 전 안 달아요 아니 의심만 달라고요 어 의심만 달라고요 동그리님 노래방 가서 노래방 불러 노래방 바, 노래방 가요 빨리 어? 아 딴 사람 있네 부르라고? 미안요 아니 나 아닌데 아, 딴 사람 있네요. 미안해요. 일하러 가자. 찾을 수 있으려나 여기서? 어디 보자. 조류 관찰자. 어머나. 어머나. 뭐 하는겨? 봤나 나? 슉슉 이제 이쪽으로는 안 온다 이거 그만 이거 문 닫혔으니까 뭐 여기서 구경이나 합시다 여러분 한 명도 안 오는구만 이거 어 사랑이 사랑이 그리워요 사랑이 그리워요 왜 또 나갔네 어디 간겨? 어? 어디 갔지?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어허 숨동그리 동글 동그리 동글 동그리 동글 어 오케이 KR KR의 폭탄이구만 나한테 안 오겠지? KR 폭탄 신고를 하네 이거 두 명이 주고 있었거든요 가방 같은데요 거리 봐서는 더블킬이거나 바보 한 건 같긴 해요 근데 애매해 이게 또 바보 한 건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서울대 범죄 심리학과하고 사랑이 그리워가 써있던 걸로 봤거든요 전 예 알겠습니다 바보 한 건 같아요 예 바보 한 건 많이 들었고요 동그리님 네. 폭탄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걸 몰라요. 내 마주친 사람 나 별로 없는데. 저 그럼 이렇게 말할게요. KR님이 폭탄강이고요. 네. 동글이동글님이 그럼 올입니다. 네. 감싸주고 있네요. 에? 아니 난 저분 만난 적 있긴 한데 아니 왜 나이가 폭탄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냐면은 제가 조류 관찰자인데요. 금돌인 동글님이랑 KR님이랑 겹쳐 있고 KR님이 한번 이렇게 뽀뽀 쪽 한 다음에 한 5초 정도 지나니까 아니, 폭탄이 울렸어요. 맞죠, 금돌이님? 저분 애초에 계속 피해 다녔는데? 거짓말쟁이들 이거 계속 거짓말하네요. 아, 아니 난 진짜 아니야. 난 오리가 아니라고. 동그리님. 아, 나 오리 잡았어요. 돌아가잖아요. 동그리님. 내가 봤어요, 조류로. 이거 아예 조류 관찰자로. 커버 칠 거면은 빨리 커버 치고 아니면은 손절해요, 빨리. 진짜 아니니까
아니 저분이랑 계속 만난 게 오케이. 지금 한 2명 만난 게 얼마나 3명인데요 저분이랑 만난 게 오케이 알았어요 내가 봤는데 말이... 그럼 KR님 먼저 달고 본 거지, 아니면 저 죽여요 근데 진짜예요 진짜 아니 저분 도우세요 저거 저거 도와야 저거 저거 썰어야 돼 저거 에이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 미션 여러분 오리가 배달을 합니다 여러분 아유, 잠깐요 저 잔인합니다 아직 나와보세요 저 KR님 맞구라 합니다 KR님 거기서 만난 거였어요 보일러실 그 미션 할 때 붙어있었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잔인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보일러실 아니에요 거예요? 아니요. 골동품 보관실이에요 KR님 빨리 달아요 골동품 보관실에서 마주치지도 만나지도 않았어 에? 아이고 맞닿지도 않았어 빨리 달아요 달아 아무튼 다들 저 피해가네요 저분 도우세요 저거 아 조류관찰자예요 썰어야 돼요 저거 다투하셨네 아니 똑같은 말만 반복해요 오리면서 어? 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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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위에 띵글을 빙글빙글 어? 뭐지? 어? 어? 뭐지? 어? 고장났다 이거 어? 어라? 어라? 이상한데? 응? 어이? 이게 말이 되는 게 이게? 어이? 에?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아니었잖아요 나 죽어야 돼 그러면 어? 와씨 나 미치겠다 아 진짜 이거 진짜 죄송한데 KR님 그렇게 해가지고 본 게 내가 봤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자리님이 썰었어요 동그리님 예 제가 말할게요 저 칼 튀기고 이거 제가 복덕님 썰려다가 비슷한 색깔이어가지고 동글님 썰어버렸거든요 근데 이거 복덕님 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아니니까 나 조류관찰자라서 틀리에요? 가부님 죽였잖아요 오리 근데 잘못 봤나 봐요 그러면 님들 일단 펠리컨부터 잡죠 오케이 오케이 란초님 펠리컨이에요 오케이 제가 왜 펠리컨이에요 제가 햄강이 먹는 거 봤습니다 아 거짓말하지 마요 아 수자니님 먹양님 오리예요? 아 참 끝났네 아 복자님 연기하지 마세요 왜 연기해요 이게 아 연기 잘하시네 권띠 하면은 권띠 두 개 나오면 아닌디? 아니잖아 펠리컨 없잖아 아이 펠리컨이잖아 응? 뭐지? 뭐라? 아 이름 혼... 복자님이구나 이거 야 이거 망했다 이거 종쳐 빨리 종쳐 빨리 종쳐 먹양님 도도새구나 오케이 와 먹양 달아야 돼 먹양 달아야 돼 먹양이야 수잔이 먹양이라고 먹양 수잔이 먹양이야 날 달았지 수잔이 바보야 이 바보 멍청아 수잔이 바보 멍청이 수잔이 아니 그래도 오리를 잡았는데 오리 잡은 바보 멍청이 수잔이 바보 멍청이야 이거 에? 아니 어? 오리 바보 멍청이 수잔이요 바보 멍청이 수잔이가 보안 아닌데 아 아니 KR님 미안해요 오리를 잡았는데 아, 저는 네, 그렇게 봐가지고 아, 미안해요 진짜로 다음번에 미안. 썰리면 돼 예예 예. 네, 죄송합니다 썰리면 돼 뭐가지 씻고 기다리겠습니다 예예 예. 안녕하세요 다음번에 푸사가예요 혹시 했는데 뭐야 푸사가 왔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수잔이 자기야 나 보고 자기야. 싶었지 수잔이 자기야 바보예요 믿지 마요 저 양반 멍청이야 잡았지 왜 우리 바보 내가 오리 잡았는데 이 바보야 푸사님 예. 푸사가 뭐한 거야? 푸사가 이제. 짠님 퍼블. 예 퍼블. 당신들이 날 죽일까 봐. 안개 동굴을 쓰고 있어. 빨리 약속이 빨리 시작하시죠. 술좀 먹고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이고 참네. 아 그거 아 딱 괜찮았는데 예?
아 조류 관찰자 두 번째로 업로드 아 딱 괜찮았는데 아 너무 아깝네요. 아유 여러분 아이고 아까 너무 아까웠어요. 아니 아 나 분명히 폭탄광처럼 보였는데 에이 참나 이거 아쉬워 죽겠어요. 아 미션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 아 참 자 요번에 방 한 두 개만 들어가 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은 방을 팔게요. 예 봅시다. 마이크 음성 적용. 예 오늘도 복자방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재미를 복작 책임자 드릴게요. 예 근데 오늘이 9분밖에 안 남아갖고 이거 복자 촉 다 죽은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어디보자 어디보자 총살님 이분도 방 깨끗이 정리하긴 하더만요. 예. 시원이야 신의 시계탑 어디보자 나 총살림 방 들어가고 싶은데 한번 해봐야지. 국장님 하요. 예 안녕하세요 총살님 반가워요. 네 몇 살이세요? 하트 어? 어 진짜로 말해야 돼요 아니면은 컨셉으로 말해야 돼요? 진짜로요? 어 부끄러운디 나이가 좀 있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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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 25이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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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램님 58년 애들 조용히야 조용히야 동그램님 그렇게 말했다가 화학 쳐다가는 거예요. 동그램님 나나님 마이크 잘 안 들리는데 잠시만요. 나나님 안녕하세요. 네 몇 살이세요? 아 저 어제도 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아, 기억이 안 나네요. 얼굴 빨개졌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나나님 안녕하세요. 어 복장님 할로 나나님 아, 저한테 신축하셨었죠? 맞아요 맞아요 어제가 아. 아니구나 오늘 새벽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복장 테레비 봤어요. 예 이번 주에 또 올라갈 거예요 편집본. 아 근데 어 엄청 웃기던데 어떻게 어떻게 제일 웃겼어요? 그 막 우르르 몰려가는 거요. 뭔지 우르... 알죠? 막 편집을 막 편집본에서 우르르 몰려가는 게 있어요? 네, 그 막 잠시... 몰려갈 때 잠시만요. 나나님이다. 오재리님. 나나님. 오재리님. 네네. 오재리님, 네 몇 살이세요? 네, 저 26살이요. 네, 아 동갑이네요. 몇 년생이요? 98년생 호랑이띠요. 굿굿굿. 네 확인. 누나. 저 99 토끼띠예요. 와 토끼띠요? 토끼 99가 토끼띠예요? 예. 옛날에 아. 토끼띠라고 거짓말 치고 다녔는데. 호랑이 다음 토끼잖아요. 9 8에 호랑이 99 토끼. 내가 초등학교 예. 때 토끼가 더 예뻐 보여서 토끼띠라고 거짓말 치고 다녔거든요. 아이고 귀여울 때네. 방장님 중국인 들어왔어요. 네. 네네 쳐낼 거예요. 쳐낼 거예요. 뉴스 중국어. 뭐시 중국어. 아하. 조용히 몽글몽글. 저도 양심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컨셉이잖아요. 네, 응? 네. 양심 찔려 죽겠네 네. 그냥 아주. 누나. 네. 스무 살이요? 뭐라고요? 스무 살이라고요? 양심 이상이요. 아 근데 마이크가 좀 작네요. 좀 키워주세요.
스무 살이면 몇 년생이에요? 공사야 지금. 아. 동그란 또 왔네. 할롱. 아, 빠이. 나는 아, 에린님 침수했었구나. 네? 네? 이제 아신 거예요. 잠깐만 주시다. 아, 죄송. 또 마이크 테스트 좀 할게요. 쥐새끼님. 네. 그 네, 좋아요. 복자 영상 중에 우르르 몰려드는 게 뭐지? 저 올해 20살. 어, 20살 아, 많다. 네. 마이크가 좀 저한테 켜주시겠어요? 말도 안 타는데 왜 들어오냐고요? 그냥 저 양반들은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다 안 들리네요. 어, 우르르 몰려들리는 거. 아, 그건가 보다. 조류 관찰자 호들갑. 네, 형님, 근데 이거 증폭시켜야지 커지는 건가요? 어,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 자기 마이크 소리 키우는 게 있을 건데 입력 장치에서. 쥐새끼님. 윈도우에서 그 할걸요. 그 설정 아, 네, 찾아보겠습니다. 설정 어, 알려드릴게요. 됐어요, 예. 목소리를 크게 내면 돼요. 아하하. 어, 복자님. 예, 인간 설정. 예. 어, 안 들어오니까 쥐새끼님 그거 해주면 안 돼요? 지금 아이디 대사. 뭐유? 아이디 대사 그거. 흉내 내는 거. 쥐새끼가 뻔뻔하게 시끄럽네. 뭐 이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연기를 딱 얹혀서. 아이 시키면 잘 못해가지고 제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해요. 시 새끼가 뻔뻔하게 시끄럽네. 자 해주세요. 쥐 새끼가 뻔뻔하게 시끄럽네. 오케이. 아우 방 분위기 좋다. 아 이거 넷플릭스 수리남에 네. 나오는 대사예요. 그 황정민 대사예요. 황정민. 여러분 수리남 봐봐요. 겁나 재밌어 진짜로. 이. 전담 소리 들리는데 누구야? 네 저예요. 네. 저예요. 불만 있으세요? 아니요 물도 있어요. 아 죄송해요. 강퇴할게요. 죄송해요. 어 이건 좀. 아 빠른 사과, 빠른 사과. 농담이에요. 우리 연배야. 누구였죠 누구? 네, 누구였지? 누구였지? 나이 물어봐야겠다. 미군 병사님. 아 에리님이었나? 오케이 오케이. 미군 병사님. 아 웃겨. 교수님, 5초 드릴게요. 대답 안 해주시면 강퇴할게요. 5, 4, 3, 2, 1. 꺼낼게요. 빠빠롱. 저 방장님. 네. 그 키보드 좋은 거 쓰시나 봐요. 아 죄송해요. 청축이라 시끄럽죠? 아 아니에요. 시끄러운 건 아니고 훌륭해요. 훌륭해. 아니에요. 제가 조용히 할게요. 아이고 왜 그래요. 제가 꼽준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신경 쓰인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에린님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까 개그 치는 거 보니까 조금 있는 거 같은데 앞에 막 파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말을 못하네. 맞나 보다. 근데 원래 에리님 레세 아니었어요? 네? 레세 아니었어요? 아이디? 아이디. 아 중국인으로 더 한국인도 친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 엘 이름만 하니까 다들 중국인인 줄 알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내보내더라고요. 아. 히토로님. 히토로님. 네 몇 살이에요? 왜? 네 마이크가 끊기네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와 많이 온다. 네. 마이크가 끊겨서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살이에요? 아 나이는 뭐예요? 어 저희 그 좀 어려 보이면 그냥 다 나이 묻고 있거든요. 아 저 30대예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도세님. 누나. 아 네네네.
네, 천부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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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세요? 들려요. 네, 이제 들리네요. 양상추님. 네네. 양상추님. 네네. 암스트롱님. 와! 찾다 암스트롱님. 찾았어! 자, 이제 게임할 수 있어요! 목소리 좀 작은데 마이크 좀 키워주시겠어요? 여기 방장님이 사람들 못 싸우게 잘 막아갖고 저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철권 통치요 그냥 아주. 이제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방 분위기는 좋아요. 들리나요?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하이브님 아까 멤버님. 네네. 아 저 방금 다시 들어왔어요. 하이브님. 넹. 녹차라떼님. 네. 네 좋아요. 아 어디 보자. 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할게요. 방장님 설정하신답니다. 제가 아는 그 목자님 맞구나. 하이고님 안녕하세요. 우리 인기스타 하이고님 반가워요. 네? 인기스타 하이고. 인기스타긴 해. 예, 완전 인기스타예요. 인기스타 됐어요? 저 님들아, 저 죄송한데 진짜 죄송한데.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왜요? 아. 음료수 좀. 아, 오케이 오케이. 음료수 인정. 게임에 진심이네요. 예. 음료수까지 가져오고. 그러게 이유. 그러게 말이야. 냉장고가 바로 옆에 있으신가 보네. 이거 방장님이 아닌데? 네? 뭐가요? 아 아니 방장님 없을 때 키보드로 댄스 추는 사람이 있어갖고. 전 아니었어요. 예예예. 예. 정가봐요. 조용히 할게요. 눌러 말하기 부탁해요. 자 이제 게임 시작하기 전에 몇 마디만 할게요. 일단 방 이제 방 관련된 건데요. 뭐 게임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뭐 누구 마이크 테스트하거나 그런 건 전부 다 제가 할 테니까 따로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 그냥 제가 할 때는 마이크 오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게임 내적인 요소로 어떻게 플레이를 하든 다 상관이 없어요. 강요하는 분위기는 안 만들어져서 했고 직업 공개를 하든 말든 뭘 하든 뭐 소신투를 하든 그런 마코를 하든 다 본인 판단이니까 그건 다 각자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도로세 아무나 붙잡고 경크하는 거랑 헬리콘으로 이제 먹고 종 치는 거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네가 언급하면서 싸우는 거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할 말 있으면 저한테 대신 말해주면 제가 처리를 하든 판단을 하든 말을 하든 할게요. 그리고 네네. 그리고 게임 이제 막 우리가 한 명만 살아남았다거나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재미가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어투 같은 거 아니면은 말투 같은 거 어조나 이런 것들 전부 신경질적이거나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분위기 찬란하니까요. 만약에 그런 분 보인다 그러면 한 번 경고하고 바로 강퇴하겠습니다. 네 게임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원래 국밥도 이 게임 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답답하더라도 좀만 참아주세요. 그럼 예? 게임 시작할게요. 와! 자 시작하자! 달리자! 편한... 자, 이 똥촉이 살아나나 한번 볼까요? 아, 사보타지 미션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예? 사보타지 미션이요. 왜 이렇게 당당하지? 그러게. 오. 이상하다, 그쵸? 야, 저거 진짜 오리가 저렇게 당당하게 하는 거면 진짜 오케이. 저 폭탄관인데 방금 폭탄 아마한테 다 붙였어요. 맞아, 이게? 뭐야? 맞아? 아! 틀렸잖아, 어떡해! 뭐야? 아니 너무 오리나 도도새처럼 말하니까. 와 미안. 이걸 진짜 썰어버리네. 미안해요. 건데, 아. 적당히 했어야지. 적당히 했어야지. 아하, 미안해요. 참... 미안해요. 여러분 저 이거 끝났나 봅니다. 시체 두 개 발견했어요 제가. 보안관인가 본데요. 왜냐면 아까 전에 복자님이 보안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전에 도도사님께서 뭐지 싸움 미션합니다 하면서 그 샹들리 앞에 붙어 계셨거든요. 도도생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복자님이 보안관 키스했는데 죽은 거 보면은 도도생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맛, 그 바보왕관인가요? 예, 바보왕관이에요. 일단 방까지 강당 쪽에서 살아 계셨는데. 저 빠진 줄 수도 있어요. 저 아는 칼집 있거든요. 아는 칼집이 한 명뿐인가요? 네네. 저도 칼집 있는데. 직업을 들어가. 칼집 그러면은 참. 아 오케이. 양상추님이랑 머즐이님 아는 칼집이 동일한지는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전 양상추님 못 본 것 같아서. 같아요. 저는 양상추님하고 모즈리님 두 분이서 강당 가셔서 그 아는 사람들 아는 사람 직업이 맞는지 한번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젤리 타임 됐어요. 강당이 어디예요? 젤리 넘어가야지. 강당이 맨 오른쪽 스카실 아래 보시면은 친구들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스카실. 양상추님. 네. 근데 아까 영도 영미라니. 이거 복도 쪽에서 내려오셨는데 양상추님 복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복서실에서 내려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리 맞춰보겠습니다. 그럼 건너뛰는 건가요? 저희 보자. 뭐 그래야겠죠. 저 얘기하실 거 없으면 건너뛸게요. 맞아, 이거 보안기 칼 써봐야 돼요. 처음에 죽긴 했지만. 목자님 이렇게 가셨네.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잘 가유. 이렇게 죽을 사람이었어요. 으아. 아니 도도새님 연기 한 번만 해야지. 속았잖아요. 너무 잘해. 이게 바로 도도새. 아이고. 야 너 뭐냐? 야 이 새끼야. 어 쾌거. 어라? 아 오케이 오케이. 저. 나 잃을까? 야, 너 그 저거 대기방에서부터 폭소리가 어디서 들어온다 했는데 너였네? 심리전드. 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진혁아. 도도새님 마이크 끄고 예?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끄고. 아 네네네. 예예. 뭔 소리 하는 거 했네 또. 아 어디 보자. 킬이 어서 일어날까. 누굴까요? 에라이 죽어버렸네. 어서 와요. 바보왕관 킬 맞아요? 예. 오 많이 죽었네. 이거 제가 좋아, 좋아. 썰었고요. 네 잘했어요. 이게 왜 썰었냐면 저분이 문이 닫혔을 때 창고 위에 있는 그 복도에 문에 붙어 계시다가 갑자기 제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사실 아. 제가 칼직이고 쫄았구나. 제가 보안관인데. 네? 보안관인데 아. 제가 썰었어요. 잘 쓰면 네, 말이 안 되는데요. 혹시 아, 제가 보안관입니다. 아 양상수님 그걸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같이 총해놓고. 아 말이 안 되는데. 야, 말이 아닌 게 아니 잠깐만요. 근데 모지리님이 자꾸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도새님하고 복자님이 치자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서. 근데 아니, 아까 아니, 전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보안극기나 생각을 했냐면은 도도새님이 초반에 너무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고 그다음에 썰릴 짓을 했어요. 자기가 사보타지 한다고 하고 제 생각인데 복자님 계속 따라 붙으면서 죽으신 게 맞는 거 같아요. 정답이지. 복자님 썰어갖고 보안관 키우는 게 맞아. 아니야 이거 왜 그러냐면 아니, 말이 제가 안 되는 게 진짜... 제가 벤트 탄 사람을 아니, 봤어요. 내가 보안관이 맞는데 아니 이게 왜 제가 아까 말을 안 했냐면 이거 더블킬이 절대 아니어서 더블 아 아니, 이게 그 보안관 킬이 절대 아니어서 제가 그래요, 그렇게 그래요. 말씀드린 거고요. 오케이 오케이. 말씀드린 거고 보안관 킬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아니 이거 보안관 킬 아니에요. 아니 안 돼요 보안관 킬이. 보안관 킬이 아니라니까요? 저 모진이님 맞고라 갈게요. 저 모진이님 맞고. 그렇지 잘한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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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시고. 보안관 킬이 아니라고요 제발. 잠시만요. 벤트 탄 사람을 봤어요. 아니 양상추님 말 참 양상추님 말. 아니 벤트 탄 사람을 봤다는데 왜 자꾸. 벤트 또 근데 누가 독서실에서 그 싸우지 마요. 가만히 있는데 왼쪽 그 위로 천부리님이 갔어요. 그리고 예 강단 쪽에서 다시 올라오셨거든요. 어? 뭔 말이야? 저요. 천부리님. 천부리님이 네, 저 강당 쪽을 또 들렸다가 터시라고 안개 낀 동굴 그것도 또 들렸다가 지금 창고 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많이 도전했네. 더블킬 났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안관이라서 제가 양성춘이한테 제가 보안관이라고 말했고 그래요 그래요 저분이 저분도 칼직이라고 말하셔서 칼 맞췄고 근데 아. 그렇게 자 본인이 보안관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제가 몰리는데 거의 투표 이거 건너뛰어 아니 몰려가지고 죽어야죠. 모질이님 모질이님 분명히 맞거라 걸었어요. 아 이걸 안 달아주네. 뭐 그냥 칼로 아, 종 한번 달칠 테니까 칼... 얘기하죠. 그래요 그래요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니, 칼직이 아니에요. 모질이님 강당으로 왔어. 칼 직업이 궁금하네. 네. 아 지금 아 겁나 웃겨. 니급 하는 분들 많네요. 아, 그쵸 말밖에 안 그쵸 토도세님도 토도세 역할하고 모질이님도 모질이. 아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아 여기인데. 아 이 양반 뭐라고 말할까 궁금하네. 야. 아니 자경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우리야? 아니 지금 맞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예, 또 죽이려고. 아니 제가 이미 직업을 듣고 일부러 말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요 이거 근데 천부리님이 쓴 거 맞거든요. 그냥 저분 벤트 타신 거 확실해요. 더블킬 할 때 위로 올라오셔. 아 그러면 그렇다 치고 님이 써시고 저는 이제 칼이 아 그렇게. 근데 저분 자꾸 직업을 궁금해 하시는데 핑크 색깔? 양상추가 거짓말쟁이구만. 와보세요. 펠리컨이구만 펠리컨. 어 아니구만. 뭐요? 자 장의사 아세요? 제가 썰어 딸게요. 제가 썰어 딸게요. 아 네네. 뭐지 뭐요? 제가 제보를 받고 저분을 떨었어요. 저분이 뭐였는데요? 그러니까 그 저분이 네 저분이 이게 맞는 겨? 벤트를 타는 걸 봤대요. 그 아까 더블킬 났을 때 제가 보안관이라서 보안관 킬이 날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예. 근데 네. 저분이 벤트를 탔대요. 아. 아니 근데 모질님 뭐... 보안관일 수가 없는데. 그니까. 아니 근데 아무리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근데 저는 이게 다른 생각도 해본 게 뭐 복자님이 진짜 도도새를 썰었는데 그 사이 이제 그걸 보고 다른 암살 오리가 가서 썰고 튀었었잖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도도새님이 그러니까 바보안관이 난 게 맞는 것 같아. 제가 니나님 나나님 말 꺼주시고. 아니 바보안관이 아니니까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둘 다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아는 탈직이 있다고 말하고 일단 조용히 있던 거예요. 보안관이라고 말을 할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보안관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일단 가만히 있던 거고 저 아는 칼직 있다고 말했고 그리고 양상수님도 당했네. 칼직 안다고 하셔서 저가 칼 맞춘 거고 둘이 오래 그리고... 있잖아요. 그치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그 어차피 둘이 여기서 더 얘기해봤자 결론은 똑같을 것 같고 아니 제가 그러니까 판단... 모질님 맞고라 건다고요. 네. 아니 저를 거시면 안 되나니까요. 그러면 아니 제가... 모질님 어차피 님이 걸려도 제가 님이 걸려도 딱히 손해는 아닌 게 님이 그치? 만약에 진짜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거 확정적으로 우리 잠시만요. 잠깐만요. 제가 보안관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하이군님도 어차피 저 아니니까 아니면 달릴 텐데 그럼 직업 말하세요. 왜? 서로 직업이죠. 차원. 일단 모진이님 가세요. 맞고라 갈게요. 저 이거 만약에 모진이님 아니면은 복자님 확정적으로 중립 이상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모진님 가시면 됩니다. 그니까. 근데 그 양상수한테 당했는지 지셔야 돼요. 근데 처음 파첫 발견 누구였죠? 하이군님이었나요? 아예 쥐새끼님. 아니야 도도새. 아. 네 이거 모질님 맞고라 걸었어요. 저 이거 안 가시면은 우리 의심할게요. 모질님 양상추한테 속은 거예요. 아 저 잘하셔도 상관없어요. 달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양상추한테 속은 거라고. 근데 하이군 양상추. 네. 아 달릴 거면 조용히 해봐. 하이군님이 그러면 이거 그냥 그러신 거예요. 안 답니다. 아 전. 네 모질님 이거 우리 맞아요. 우리 이상이야 이거 무조건. 양상추님 칼 있어요? 있어요? 어 아니요 어, 뭐야? 모질님 네? 지금 오리한테 네.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아이고 자기가 자경단이라고 그냥 말하지 바보야. 아 그러니까 제가 자경단인데
그니까. 자경단인데 저분이 그거였어요. 그거 오리예요. 오리예요. 오리. 내가 보안관이요. 이거 제가 종쳤고요. 막고라 걸었으니까 그냥 일단 달긴 할 텐데 그 전에 한 마디만 할게요. 이거 뭐 막고라 건 거 뭐 다 괜찮은데. 어 근데 보안관 일 수가 없는데 아까 전에 바보한가.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예, 수가 예. 있어. 아 우선은 제가 막고라 걸었으니까 걸려도 할 말은 없긴 한데 일단은 나머지 네, 그렇죠. 우리는 다 근데 어렵죠. 고민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이제 다 주제해 주셨어요. 예. 막고라 함부로 걸면 안 되는 거. 아, 일단 갈게요. 그럼 누구 다 막고라면 하이고님 하이고님이요. 네 아이고 아이고 너무 아 이거를 생각을 못했네요. 이게 바보 같아도 다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다음에 또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아까비. 어 모질이님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겠네요. 아쉽다. 아이고 모질님 죄송해요. 아니요 거의 아닐 것 같 거일 것 같았는데. 너무 잘 믿었어 이거. 아이고 아. 뭐야 이건 또 안돼 이건 뭐야 또 태국님 잘했네요. 아 이건 뭐야 또 아 이거는 나는 모질님이 거의면은 자경단인 걸 알아갖고 그렇죠. 아 이거 복사님이 바방관킬이 아니면은 이거는 우리 하나 잡은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경을 딱 잡고 거기서 막고라 걸었기 때문에 예 방장님 하나만 말해도 돼요? 네. 트롤이 아니라 잘한 거였고. 예. 네. 모지리님이 오리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바보. 근데 이게 칼맞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저분한테 저분 말에 신뢰가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바보 한 킬인 걸 알고 한 거면. 양상추님도 잘했어요. 예. 자 마이크 그러니까. 테스트할게요. 모두 조용히 좀 해주. 빵 먹다 살찐 나님. 빵 먹다 살찐 나님. 빵 먹다 살찐 나님. 빵을 많이 드셔서 말씀을 못 하시나? 빵 먹다 살찐 나님. 제가 다섯 쓸게요. 다섯 나가셨네요. 나가셨어. 그리고 또 누가 들어오셨지? 뚝배기님이요. 아 뚝배기 사장님. 네네 돌아왔습니다. 네 또 보네요. 뭐야 이거 누구 말이야? 빵 먹다 살찐 나님. 마이크 고치셨나요? 네네네. 좋아요. 레디 해주세요. 누구 마이크야 이거? 아우 시끄러. 마이크가 누구야? 들어야 되냐? 뭔가 깔아내야 되는 느낌인데. 뭔가 뭐 마이크 일단 시작할게요. 위에 약간 상자 올려놓은. 예, 갑시다. 갑시다. 울린 느낌이 있죠. 네. 룰 다 아시죠? 알 거라고 생각해요. 파이팅. 가스레츠방이죠, 저 양반. 가봅시다. 아하. 제가 또 영면서 기가 막히게요. 예, 봐봐요. 모질님 이번에는 의심하면서 살아요. 알았죠? 하트. 쓱싹쓱싹 사보타지 미션 좀 할게요. 또 저래. 또 구경가자 구경가자. 신기하 재밌겠다. 또 했고요 방금. 예예예 계속해봐요. 또 어디가요 이번엔? 예, 예. 네? 이번엔 어디가서 미션 할거예요? 아니 또 이제 이제 니 그 자물쇠 사보 해야죠. 아 오케이 가봐요. 아 참 이 양반 재밌네. 네네네. 어, 오케이 확인. 얍. 아이고 킬 하려는 것도 도도새 같고. 아이고 그 소리가 좀 커요. 좀 줄여봐. 소리가 너무 커. 네네. 웃긴 양반이네 저 양반. 얍. 야, 박사님. 예, 반가워요. 어, 하이고님. 어, 뭐요? 응? 아, 일단 시체 위치는 실험실이랑 보일러실 사이 위에 복도입니다. 혹시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옆에 혹시 그 폭탄 시체 있었나요? 아니요, 폭탄 시체는 폭탄 터지지 않은 것 같아요. 폭탄 시체는 없었어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소리가 안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킬인가 보네. 폭탄에 누가 죽은 거예요? 안 죽었다니까요? 안 죽었어요. 폭탄 안 들었어요. 예? 폭탄 소리를 들은 게 없어요. 폭탄 소리 째깍째깍 소리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폭탄이 터지진 않았고 제가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제가 15초 받았는데 그거를 어떤 분한테 드렸는데 그분이 오리한테 썰리신 것 같아요.
아. 아. 아이고. 우리가 죽기 직전에 바로 썰었구나. 폭탄 맞기 싫어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아니 그러니까 폭탄 맞기 싫어서 그냥 썰어버린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 야 근데 거기에 목격자가 아무도 없다는 게 좀 크긴 하다. 오리가 목격했겠죠 아마? 그렇네. 그러면 링크 따도 오리 링크라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네 오리 링크 오리 링크 아니어도 저희 아까 전에 독서실 아래쪽에 사람 엄청 많았어요. 예, 한 다섯 명 있었어요. 제가 그 독서실 쪽으로 내려가는 거 보시. 아까 한 그 누구지? 히토로님한테 말 걸고 제가 네. 거기 한 4명 있었네요. 네. 나가셨네. 히토로님 아 맞아 제가 더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예예 예. 제가 15초인데 네, 네. 그 터널 안에서 뚝배기 사냥꾼님이랑 같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분이랑 같이 나와서 이제 실험실 가서 미션 하려고 창을 열었는데 제가 15초를 딱 떴거든요. 그래서 시간상 뚝배기님이 그렇지. 가장 큰 용의자가 아닐까. 폭탄광이 왜냐면은 제가 실험실 위에서 폭탄을 받았으려면은 최소한 던전 쪽에서 폭탄을 받았어야 되는데 던전 쪽에서 부닥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가인님 가인님 저희가 실험실에서 폭탄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폭탄을 받아서 들어온 케이스거나 아니면은 들어와서 폭탄을 그러니까 받은 케이스잖아요. 아니 근데 시간상 제가 실험실 들어가자마자 받은 건 아니에요. 던전 전에서 받아서 실험실 들어가자마자 15초를 받아서 유일하게 동선을 겹치는 강한... 게 뚝배기님이다. 네네네. 일단 의심. 네, 의심만 네, 거의 한 2스택 정도 의심이 이 정도. 썰어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펠리컨한테 두 명이 워킸다는 거잖아요. 제가 두 명 떴으니까 종치기 전에.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난 칼직이 아니라고. 펠리컨을 의심. 아 하이고님은 아니야. 혹시 직업이 뭐예요? 하이고님 일로 와봐요. 와봐요. 이게 일단 제가 영매사인데 아까 두 명 죽었었거든요. 그리고 울리고 나서 네 명 된 거니까 펠리컨 두 명 먹었고 2킬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캐거 가능성도 여기 캐거 있나요? 캐거가 있네요. 가능성 있네. 하이고님은 뭐예요? 봐야겠네요. 저는 스토커예요. 아, 아까 전에 복사님하고 지금 얘기하려고 미리 걸어놨었는데 예예. 따가필 종이 울려버려갖고 일단 아무나 해보고 펠리컨한테 먹힌 예. 거를 한번 확인해봐요. 아, 그럽시다. 예, 좋아. 듬직하네요, 예. 듬직해. 가임님 아, 거기서 뭐예요? 갑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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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에린님 있잖아요. 예. 여기서 한 10초 이상 있었거든요. 진짜로? 여기서 10초 이상 있었어. 도도새요, 도도새? 에린님. 저거는. 저 뭐요? 의심스러울만하네. 아래 폭탄 돌아요, 조심이야. 독서실 쪽. 이건 예. 뭐예요? 어? 왜요? 빵먹다님? 저는 무조건 아니거든요, 폭탄? 아니, 다른 걸 수도 있잖아. 아니, 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와드 받고. 아, 미션은 안 하고? 미션 했어요. 독서실하고 아. 저기 액자 닦는 거. 오케이, 그러면 뭐 나한테 뭐 인증해줄 거 있어? 해줄 수 있어? 직업을? 네네네, 일로 와보실래요? 어, 오케이, 오케이. 조류 관찰자구나? 아니요 아니요 저 그 저 일로 일로 잠깐만 잠깐 나 미션 해야 돼. 기다려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저 죽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저는 여기. 예 여기 있어요. 여기 잠깐만 이거 미션 하나만 하고. 여기.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어 가만 가만. 가까워지 마. 오케이. 어 여기 여기 여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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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제가 15초로 받았는데요. 아까 뚝배기님 1스택 있었잖아요. 의심 근데 제가 딱 한 명 맞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송살님이랑 뚝배기님밖에 안 맞으셨는데 크로스가 된 게 아직 거기 딱 크로스 된 순간 다시 설마 15초 울리려나 했는데 진짜 15초가 울렸거든요. 뚝배기님 같아요. 뚝배기님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뚝배기님 말 들어보죠. 칼직이거든요. 저는 칼직이에요. 아 그래서 쫓아다니셨구나. 아니 자꾸 쫓아다니시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어갖고 님 썰컥 보고 있었음.
아니 그러면 그냥 써놓은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달 거예요. 카라콤 갑시다. 아, 알겠습니다. 그 뭐 전 찍을 사람도 없고 자투할게요. 네네. 칼직 있나요? 저 칼직이요? 어, 맞춰보죠. 대단으로 오세요. 나 가입님 오리 같은데? 우리 캐거 없잖아요, 지금. 첫 번째 캐거 죽인 거 가입님 같아요. 칼직을 맞추러 가. 총살님 조심해요. 어디로 네. 갈 거예요? 칼직 맞추러. 재단 재단. 일단 나한테 직업을 말해요. 뭐예요? 나한테 말해요. 저 자경단. 오케이 오케이. 저 사람 분명히 보안관으로 말할게요. 조심해야. 회의실에 말한 거 보니까 그렇죠. 어 복장. 예. 칼직 들어가. 칼직 들어가요. 예.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들어가는 거 안 보여줬잖아요. 이거 한 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왜 안 와? 가입님 가입이 와야 돼. 여기 어 있어 여기 여기 있어. 왔다 갔다 한다 여기. 근데 가입님 잠깐만요. 가입님 썰어요 그냥. 아 근데 가입님이 우리 잡았잖아요. 잡았어요 언제? 가입님이 그 폭탄과 1스택 한 게 가입님이. 아 그래요? 뚝배기님. 네. 그래서 어 뚝배 아 도둑님 맨날 로켓 타고 다니세요? 어 네, 저기로 네. 가입님 저기 계신데요? 로 알고 하는 거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마음의 직업을 먹으려고 하지? 빵님도 이상한데? 들어가는 것도 안 보여주고? 암살자일 수도 있어요. 암살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비둘기일 수도 있고. 일단 빵님이랑 가임님 의심스러워요. 8명밖에 안 죽었고 아직. 내가 살아야 돼 이거. 그래야지 뭔가 추리를 할 수 있어. 우리 똑똑한 어? 하이고님이 죽어갖고 뭔가를 해줘야 돼. 8명. 이. 아이 똑똑이 목자. 아이고. 아이고. 8명. 왼쪽이 더 안전하겠다. 누구 없슈? 없네. 이런 위험한디. 와 이거 펠리컨 파티구만 이거. 어? 거기 누가 없어? 하드캐리 영매사가 간다. 8명. 야 이거 어떡하지? 8명. 아 이거 최후의 수단 종을 한번 쳐볼까요? 할로. 이라노. 찾았어요? 위에 사람 다 통과했어. 아, 네, 맞았어요. 맞았어? 맞았는데. 야 캐거예요. 야! 아 캐거래 페데칸이요. 야! 살려라! 살려라! 살리라고? 님들 뭐함? 아 그 칼 맞았어요. 어 총살님 네네. 잠시만요 총살님 직업이 보안관이라는 소리 들렸는데? 네? 보안관이라면서요? 누가요? 보안관이라고 했잖아요. 네. 들었어요. 뭐야? 보안관이라고 한 거. 저 사람이 자경단이라는데 자, 님 썰래요. 뭐라? 님 썰라고 했어요 진짜로. 뭐라? 여기 나 내정 좋은데? 님 보안관이라면서요. 누가 그랬어요? 아까 저 자경단이 말했어요. 저 자경단이 누군데요? 보안관님. 무슨 소리지? 가임님이 자기 자경단이래요. 총살님이 자경단이요? 가임님이요. 가임님. 가임님. 가임님이 자경단이래요. 오케이. 그 삼. 아 근데 님들 좆됐어요 우리. 가임님이 자경단이라니까요? 맞는데? 성된다. 아 총살님 그 보안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요? 아, 오지 마세요. 왜 이렇게 쫓아와요? 아니야. 오지 마세요. 양상추인님이 나인 척해야겠다. 회장님. 네, 왜요?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속았지, 바보야. 속았다.
아 아깝다. 혼잣말 계속 하는 거 들켰어야 되는데. 아 아깝이. 뭔가 쎄하더라. 그래서 말을 아꼈죠. 아 사람들 다 들렀을 텐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죠? 아 참. 그러니까. 에이 퇴. 하... 너무 게임이 길어진 것 같아서 좀 접었습니다. 비둘기 겸. 그니까 너무 아쉬워. 죽으신 분 있나요? 복자님이 죽으신 것 같아요. 복자님 어디서 지도세도 모르게 죽었네요. 늦었다. 자기가 죽여놓고 먹은 것 같기도 한데. 헬리콘 하려면 히토루님이나 살찐나님 둘밖에 없는데. 뭐 하셨어요? 저는 나나님하고 저하고 계속 같이 다녔어요 이번 판. 어 살찐나님이 헬리콘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니까 왜 안 잡히는겨? 왜요? 링크를 아니 직공을 했는데 저는 아까 어저께서 그냥 아주 펠리콘은 될 수가 없어요. 펠리콘인데? 혹시 불 꺼졌을 때 다들 어디 계셨나요? 저는 춘님하고 같이 셋이서 나나님하고 응? 저는 불 꺼졌을 때 터널 입구에 있었고요. 양상춘님이 저 보신 다음에 올라가셨거든요. 맞죠? 그니까 왜 될 수가 없어? 어 그 다른 두 의심할 수도 있지. 빨리 다 달아 죽여버려 그냥 아주. 어, 그 도도새님이에요. 총살님. 그래 끝나. 아 그 도도새님이요? 아 네, 색깔이 네. 비슷해요. 헷갈렸어요. 죄송해요. 그럼 히터로님 아, 혼자 그럼... 계셨던 거죠? 불 꺼졌을 때. 저는 지 잡고 있었어요. 아 네? 아니 히터로님 불 꺼졌을 때 인증했구나요. 그, 아. 독서실 쪽에 있지 않았나요? 난 저 양반 의심했는데 아 씨. 어? 나 초 끝났나 봐요. 안녕하세요. 저 터널에서 나와가지고 네. 항구 지나서 지났는데 딱 도착했는데 종 올리셨거든요. 아니 아니요. 네, 불이 꺼졌을 때 있잖아요. 저희 불 꺼졌을 때. 불 꺼졌을 때? 아 불 꺼졌을 네. 때 독서실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살찐가님이 난 암살 같은데 진짜로. 근데 불 켜지자마자 가임님을 봤어요. 마주치고. 나갔어요. 가임님이랑 도도새님 계속 마주쳤는데 빵 먹다님이 오리고 총살님이 펠리컨 같은데. 네 일단 이거 저 암살자 없는 것 같으니까 저 그냥 직업 밝힐게요. 저 보안관이고요. 아 아닌가 보네. 저는 혼자 있는 히토루님 썰어보고 싶은데. 네? 어. 일단은 이거 스킵하고 좋아 좋아 스킵만 할게요. 네. 썰어 빨리 가 썰어. 히토루님이랑 한번 칼춤 쳐보는 걸로? 그냥 쏴라 쏴라 칼춤 잘 보겠습니다. 그 상춘님 저한테 와보실래요? 네네. 가인님 어디서 보실래요? 아니 아니 님 지금 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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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미션 하죠. 네 그럼 미션이 시간이 되려나? 미션 시간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40초 킬 그 펠리컨 쿨이 총 펠리컨 타임 가는 데까지 40초. 그니까요 안 될 것 같아. 오리 두 명 남은 거 아니에요 지금? 미션 게이지인데. 아니 오리 다 죽었대요. 다 죽었다고요? 아. 네 지금 펠리컨만 남았어요. 오케이. 내가 봤을 때 총살님이 막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거 봐 지금 불 켜고 있잖냐. 아니 말하기가 무섭게 또 돌아다니는디? 아이씨 먹었네. 아이고 하나 먹었다. 아니 세 명 저렇게 왜 붙어 있는겨? 여기서 이제 한 명 먹으면 되는데. 가서 불 켜. 가서 불 켜. 자경단 있어요 저기? 자경단이 총살림으로 지금 해놔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속았을 거예요. 아 여기서 먹으면 펠리컨 타임이잖아 근데. 근데 모를 거예요 총살림 지금. 그렇게 된지. 오리 있는지도 모르고 먹으면 알게 될 겁니다. 예, 네. 이제 먹겠죠? 흑 안돼 안 흩어진다 너무. 그러니까 너무 뭉쳐다닌다. 예, 네. 뭐 기차 놀이하는겨? 그 이거 그 옛날에 그 유치원 때 이제 그 선생님도 이제 그 기차 놀이 시킬 때 그 느낌인데. 그렇지 하나 빠지고 빨리 어떻게? 근데 그게 흩어져라. 근데 그게 빠진 게 그게 펠리칸이야. 예, 네, 펠리칸인데. 아니 이 사람들 뭐 하는 겨? 진짜 너무하다. 뭐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영매 살아서 지금 죽은지 안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시체 찾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겠네 우리 펠리컨. 펠리컨 뱃속에 있는 시체 찾아다니는 것. 먹는다. 오케이.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약간 펠리칸 뱃속으로 언젠가 들어갈 수 있다는 약간 그런 망상이 있으신가 봐요. 아, 들어갈 수 있다는. 아, 이거 잘하면은 오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 문 잘 닫으면. 이거 오리가 이기면은 진짜 내 이길 것 같은데요, 이거? 우회기삼으로? 아, 총살림 먹어 제발. 총살림 먹어. 아니, 먹어도 못 이겨요, 이건. 빨리 살려놓고 우회기 밥을 줘야 돼. 아니 먹어도 이겨. 이거 왜냐면 위쪽에 콜라가 있어가지고. 어, 뭐 먹었네? 일단 그럼 두 개 아니에요? 두 개? 잠깐만. 에? 잠깐만. 왜 펠리칸 타임 안 올리지? 지금 세 마리 아니에요? 잠깐만. 하나. 네 마리에요. 네 마리. 아, 펠리칸 이기겠다 이거. 아, 펠리칸 이겼다. 아, 이거 펠리칸 이겼다 이거는. 이러면은 펠리칸이 솔직히 가임님을 먹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가임님 먹어라. 그렇지. 숨어 있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그거 아는 사람 님밖에 없어. 저희 두 명 죽으면 아무도 못 자고 펠리컨 혼자 남아. 여기 남았잖아. 아, 돌았어. 저 사람 캐거임. 아, 캐거라고? 캐거라 캐거였구나. 사랑은 언제나 눈물이 뒤에 가슴에 남아 떠나지도 못한. 도전네요. 잘했다 총살. 야, 이런 캐기네. 도전네요. 가인님이 캐고요. 미션 상하면 잠깐만, 내가 미션 많이 했는데 아 이거 내가 종을 쳐놨어야 했는데. 조졌네요. 괜찮아요. 총살님일 수도 있는데 펠리칸이. 정확해. 기억 속 그대와 가인님. 네네네. 정말마 준비하세요. 아니야, 밥 안 줘도 돼. 우리 아름답던 그 추억 속에 함께 살아요. 어? 어디 갔어? 그대와 춤을 출. 아, 여기 있네. 거해요. 딴딴따라 딴따라따 딴딴따라따. 이거는 총살님 개소름이다. 이야. 대박 사건. 야, 보도색. 아, 미션을 미션 다 열심히 하셨지. 미션은 10개 이상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겨 이거. 바보. 제가 칼즈를 속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들 칼즈 같은 속아요. 두 번째 판 연속. 칼즈가 내가 죽었으니까 칼즈 아니고. 아니니까. 제가 자경단을 먹었는데 자경단을 먹고 나서 칼즈 코스프레 오지겠어요. 아, 내가 칼즈기 잘 속네. 잘 속는구나. 내가 그 모지리님한테 대가리를 박을게. 폭탄 넘겨 주는 키 대신 마세요. 저 이제 칼즈가 아니, 아니에요. 칼즈 폭탄을 아니고. 넘겨주는 이 키 대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나도 죽었어. 제가 폭탄 누구나 살았다 싶었는데. 자, 내가 썰었어 실수. 가볼까요? 하이고님 레디 하시고. 자, 가봅시다. 아, 보안관 머리 위에 칼 있는 거는 킬 모션. 보안관이 킬을 많이 해갖고 그래요. 다들 아시죠? 그 게임 중에 살짝 보이긴 했는데 서로 답답하더라도 언성 높이지 말아요. 좋아요. 아하, 또 해보는 겨? 또 해보는 겨? 어? 또 시체를 숨기는 겨? 요렇게? 요렇게? 아, 되려나? 아, 아마도 오리가 일찍 죽어갖고 전파는 그럴 거예요. 예. 그리고 가끔 에러 떠요 저렇게. 예. 아마 7명 남았을 때 오리 한 펠리컨이었으니까. 어, 나 미션 왜 하냐 근데? 너무 자동인데요 미션 하는 게. 아, 엽전 좋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뭘 어떻게 해요, 도도새님? 네? 뭘 아니, 어떻게? 제가 잘하는 직업이 떠가지고. 네. 아, 도도새님 방송하는 제가 거예요? 잘하는 직업이 떠가지고. 예. 네. 예. 제가 잘하는 직업이 떠가지고 이걸로 한번 이겨보려고요. 아, 근데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 뭐가요? 혼자 말했잖아요, 도도새님. 아니 그냥 혼잣말 한 거예요, 그렇게. 어, 그러니까 혼잣말을 왜 해요? 방송이에요? 아,
아니요? 아니 진짜 그냥 혼잣말 다 들어. 여러분 잘 들어봐요. 도도새님 뱃속에 오리 거위 있어가지고 혼잣말 한 거래요. 아니 그럼 사람이 그런 도도새님 뱃속에 오리가 있대요. 도도새님 뱃속에 오리가 있대요. 뭐라고요? 도도새님 뱃속에 오리가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 도도새님 뱃속에 오리가 있대요. 빨리 죽여야 돼. 써라. 아, 알바임. 알바임이래. 모질님 도도새님 뱃속에 오리 있대요. 빨리 가서 죽여야 돼. 둘 다 죽여야 돼. 막고라 걸 수 있어요? 아니 도도새님이 의심스러운 행동했어요. 막고라를 걸라고요? 걸어봐요 그러면. 의심스러우니까. 걸 수 있어. 확실한... 아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도도새님 뱃속에 오리가 있대요. 빨리 죽여야 돼요. 선생님 가입 선생님 네? 도도새님 뱃속에 오리가 있대요. 아이디 도도새님. 아 캐거발 바꾸다. 아니 이 시체가 지금 이거 그 강당 왼쪽 그 책 놓는 곳에 있는데 이거 뭐죠? 거기서 방금 아니 이런 그 도도새님. 아는 캐거 있나요? 캐거죠 이거. 아는 캐거 뚝배기님이 캐거예요. 네? 도도새님 네? 당한 거 드시면 어떡해요. 그니까. 아니 제가 식인종인데 시체가 안 먹어지더라고 정말. 아니 병원에 전화잖아요. 아 그 건강검진 받으라잖아요. 저 도도새니까 달아주세요. 예 아이디 도도새. 아 맞네 도도새는 맞긴 하네. 아, 틀린 말은 아니네. 아 도도새님 다시면 됩니다. 도도새 잘 찾아갑니다. 펠리컨인 줄 알았는데. 암살자분 쏠 생각도 해야 돼요. 도도새. 근데 보통 안 쏘더라고요. 이거 자살하더라도 쏴야 돼 이거는. 안 돼. 쏘지 마. 무조건 개걸. 쏘지 마. 도도새는 전문업자예요? 쏘지 마. 아니 신인종이래 신인종. 펠리컨이요. 펠리컨 쏘지 마. 어우야 이게 뭔 소리야 히토로님. 그 눌러 말하게 해줘. 나이스. 나이스 잡았어 이. 아니네. 어떻게 믿을까요? 한번 게임판 쳐볼까? 나는 누가 날 불렀는데? 난 아니지롱. 미션 하는 거 맞는겨? 소리 들어보자. 뭐가 올라간 소리가 들리나? 왜 거기 계세요? 어? 이거 렉 자꾸 걸리네. 독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예 하이고님. 예예. 아까 전에 그 도도새님이 죽기 전에 저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뭐요? 독자님이 도도새 같대요. 왜? 그 뭐였지? 좀 몰아가는 것 같다고. 아니에요. 저 사람이 으니까 뭐. 저 사람이 혼잣말했어요. 그래가지고 난 펠리컨인 줄 알았죠. 나 직업 갈 수 있어. 말해볼까? 뭐예요? 따라와봐. 뭐요? 아 진짜 올렸는데. 방금 실험실 왼쪽에서 오셨던 분들 누구누구죠? 아 들킨 것 같은데 이거? 시체가 지금 실험실 왼쪽에 있거든요. 저 방금 왔어요. 저 방금 지나갔어요. 하이고님. 모질이 다음에 온 사람 한 명 누구예요? 하이고님이에요 그거. 네? 아 왜냐면은 저 말해도 돼요 복자? 그 근데 저 말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 전까지는 시체가 없었어요. 제가 지나가기 전까지. 어 그러니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저 올 때 나나님이 왔고 네. 그 다음에 뒤에서 한 명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이고님이라고요. 아 그게 하이고님이에요? 예예. 아, 그러면 하이고님 맞는 거 같은데? 하이고님 못 봤을 리가 없어. 아니 복자 말해도 돼요.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이 필요해요. 네. 예. 복자가 지금 그 뭐야 실험실 밑에서 액자 닦고 있었어요. 근데 하이곤 모지르 님이 지나가는 거는 그 뭐야 옆에서 봤고 미션 할 때 하이곤 님이 와 가지고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못 올라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았나 보다 했는데 네? 이게 시체를 유기하려는 거였구만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복자 씨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사님 믿어보겠습니다. 복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진짜 도도새이신 겁니까? 지금 저를 아니요 저 지금 깔 수 있다요. 하이고님
예예. 직업 공개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 직업 공개 할 수 있습니다. 뭔 뭔데요? 저요 눈이 시뻘겋고 칼 들고 있습니다. 일단 달겠습니다. 왜 투표하시죠? 아는 복수자가 있어서 그래요. 또 도도새 아니에요 저거? 그럴 아니 뭔 소리예요? 아 멋진이 갈통 진짜. 누가 갈통이에요? 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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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갈통? 아무 말도 안 했어. 난 누구지? 복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복자. 복자 갈통이야 이제? 왜? 맞잖아 세 번째로 왔잖아. 왜요? 우리가 맞나? 우리가 맞나? 세 번째로 왔잖아. 로리어라. 어? 어? 망했네? 복사님 뭐 하시는... 아 미션이 끝났네. 아이씨 아까워 죽겠네 그냥 아주. 이거 분위기 탔는디 분위기 탔는디. 일단 숨읍시다 여러분. 예. 아니 이거 어떻게 미션이 끝났어 이거. 아 이거 분위기 딱 타가지고 나 발악해봅시다 한번. 예. 어? 발악... 이상한 이상한 아, 바라 못했네. 아, 미선승이겠다, 미선승. 야, 미선승. 아, 도도새였네. 아, 복사님 도도. 아, 아까워 죽겠네. 딱 의심 받았는데. 씨, 무섭네요. 아이고 아까워. 무서워. 아니 아까는 미션 좀 올리죠. 복스럽게 많이 먹어야 되는데. 나랑 직공하자면서 갑자기 나 부르더니 갑자기 신고 올리더니 갑자기 태세전했어. 아, 그리고 그 지새끼님 이거 네. 님 방 칼직이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다른 웬만하면 다른 일반 직업 말고 그냥 그 님 같은 칼직 자격단 있죠. 그냥 자격단 아. 찾아갖고 같이 동시에 1, 2, 3에서 동시에 직업 말하게 한 다음에 칼 맞춰보고 아니면 바로 썰어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 바로 신고하고 아니었다고 하고 썰면 썰었다고 해명하면 아. 돼요. 아 꿀팁 그래, 감사합니다. 네, 그 저같이 이제 직업 물어보고 막 직업 공유하고 다니면 님 그 방금처럼 저한테 펠리콘을 먹혀가지고. 아, 그사 펠리콘이 아. 칼집 코스프레하고 그러니까 조심해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시작할게요. 아니요, 방장님. 그냥 죽이겠습니다. 아, 새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 구구구님이요. 구구님. 구구님. 마이크 돼요, 마이크. 네, 혹시 아, 몇 살이세요? 아, 저 20대입니다. 20 몇 살이에요? 어, 말해야 되나요? 어, 전 듣고 싶어요. 어, 제 목소리가 어린가요? 어, 네. 썰리는 게 아니라 달렸어야죠. 야, 극찬이다. 야, 저거 극찬 아니냐? 야, 저거 칭찬 아니냐? 저거 성인이야. 칭찬이죠, 저거는. 야, 저거 성인이면 칭찬, 칭찬 아니야? 칭찬. 그래서 저 나이 공개하고 싶진 않아. 23살이라고 아, 해요, 그냥. 맞아요, 23살이라고. 네, 뭐 근데 23살이라고 해요. 시작할게요. 예. 분당 같지도 않으니까. 예, 시원하게 갑시다. 거거! 하아! 네. 오늘 왜 이래? 오늘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러는 겨? 나한테 왜 이러는겨? 나 또 바보 왕관 낼 것 같은데. 아 참 이거 미치겠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복자예요. 복자 테레비 구독과 좋아요 하트. 제가 시체험 반장이 재밌게 하는 법을 찾아냈었어요. 에? 어떻게? 갔다 강에다 유기하는 거요? 시체험 반장을 아니 아니 강에다 유기한 거 아니야. 이제 죽이고 끌고 다니는겨. 그게 제일 재밌는 거. 아 그거 기보가 중요해? 아, 더 재밌게 하는 건가? 네. 아, 이제 그거 이제 1분 동안 끌고 다니면은 이제 여기 토 좋거든. 여기 토크쇼예요 아, 토크쇼? 빨리 미션 아니야? 아, 빨리 미션이야? 빨리 해. 토크쇼. 아 잠깐. 빨리 미션이야? 아 잠깐 미션 해야 돼. 이렇게 우리 미션 하나가. 미션 해야 돼. 어 시계 소리 뭐야? 미안해. 터문다. 저한테 누가 다 왔네요. 어? 나야? 또? 뭔가 찔까? 살았어. 살았다고 살았어. 복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나오면 죽여버립니다. 아 왜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비둘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누 뭐예요? 엔지니어요? 복사님 알고 계세요. 예 비둘기 아니고 이거 들어갈 수 있는 직업 하나잖아요. 오리. 예? 오리 아닌데 폭탄광이나 암살자 아닙니다. 저 계속 숨어 있었어요. 아 누구지 아이디가 말해봐요 계속. 저 도도새요. 아 도도새님 오케이 오케이. 진짜 엔지니어면은 증거를 대세요. 어떻게 돼요? 사고 터질 때 알려줘요 나한테. 아 주려매. 알았죠? 예예예. 예, 예. 나한테 알려줘요. 예, 예. 뭐라고요? 예. 저 안에 누구 있어요?
비밀이에요. 빨리 가서 일이야. 빨리 가서 일이야. 일이야, 일이야. 아. 빨리 일이야, 일이야, 일이야. 빨리 가서 일이야. 응. 나 보안관이 알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웃는 거 같은데 암살자 아니야? 어, 이거 시체 찾았는데 독서실 왼쪽 복도 위요. 사람 캐거입니다, 저거. 저 사람 저 캐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웬 내가 도서실에 나온 지 20초가 안 됐어. 내가 도서실 나온 지 20초 20초가 안 됐기 때문에 저거는 아, 저 죄송한데요. 캐거 네, 아니에요. 제가 했어요. 근데 저 나나님, 나나님 동선 알고 싶거든요. 나나님 어디로 왔어요? 저 지금 위치는 트럭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실에 어떻게 왔어요? 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던전 이렇게요. 좋아. 던전에서요. 지금 실험실 왼쪽. 부구님 시체 어디라고 했죠? 그 독서실 왼쪽 복도 위요. 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모지리님, 히토루님 눌러서 말하게 해주세요. 안 들려요. 이가 너무 아파요. 네? 이거 두 명은 헬리콘이 먹고 두 명 한 명은 폭탄이고 한 명은 지금 썰린 거거든요. 저 잠깐만요. 저 얘기 중에 죄송한데 히토루님 몇 살이세요? 저 33이요. 예, 그거 넘어갑시다.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정말 숙녀의 나이를 이렇게. 아, 오케이. 킬 얘기합시다. 킬 얘기. 여자 나이 한 명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시체 얘기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구구님 다른 분 본 사람 없어요 그 근처에서? 그 저기 뭐냐 보일러실에서 내려온 사람 누구죠? 저랑 마주친 사람 저요. 아니다 잠깐만 제가 봤는데 내가 복사님이나 나나님이 저 불러 세우고 그쵸 나나님인가? 나나님이에요 그럼 아니 나나님이 아니, 나나님 아까 저랑 왼쪽에서 맞고 뚝배기님이 오른쪽에서 아니요 구구님 말 끝까지 들어봅시다 여러분 아 네 어 네 나나님이 강당 위쪽으로 가고 제가 동굴에 시체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돌아다니다가 독서실 들어와서 다시 그 뭐냐 시체 찾았거든요 저 이거 나나님인 것 같거든요 아니 나나님 아니에요 강당을 내려갔으면 의심한다 의심만 하죠 아 의심만 할게요 의심만 하죠 저 왜냐면 저희도 링크 자세해요 폭탄 광고 못 찾아요 나나랑 쥐새끼님 의심합니다 맞거든요 저 나 마이크 쓰고 있었구나 근데 만난 지 좀 됐는데 저는 방금 만났어요 저 실험실 나오는 나나님을 봤는데 아 저희 그리고 링크 자세해줘요 우리들이 킬을 못해서 게임이 진행이 안 돼요 일단 미션 열심히 합시다 오케이 썰어봐 이거 또 바보한 건 아니야 이거 해봐 보이면 썹니다 나나님 쥐새끼님이나 나나님 보이면 썹니다 이 하이고님 어 뭐야 예예예 저 쥐새끼님이랑 나나님 네. 보이면 썰 거예요 아 오케이 님 보안관이에요 님 영매사주 오케이 오케이 가자. 어, 복장님. 예, 말해봐요. 복장님. 왜요, 왜요? 들어보세요. 예. 직업을 찾고 있어요. 안 들려, 뭐라 느껴. 이거 시체 위치는 골동품 보관실 그 미션 6개 하는 거 거기거든요. 근데 이거 시체 못 보셨어요? 저 한 명 맞았단 말이에요. 골동품 보관실에 내려오시는 분. 누구예요? 님인데 식지 못 보셨나? 어 도서생님 그 보관실에 있었지 않았어요? 네 그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 암살자였어. 저 양반 암살자였어. 진짜 맞네. 암살자였어. 그냥 썰 거니. 도서생님 암살자였다고. 추리합시다. 추리. 내가 그냥 뚝배기님 제가 거의 덩크여서 한 뚝배기님 말 들어보고 그다음 제가 하자고요. 척은 죽지 않았어. 저는 못 봤어요. 복자 척은 죽지 않았어. 위치는 왜냐면 깜깜해도 피가 빨간색이어서 아 쌀걸 의심스럽고 제가 그 뚝배기님이랑 복자님이랑 창고에서 올라가면서 아니에요 그 괜찮아요. 듣고 하는 말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뚝배기님이 암살자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거 방송 전 다를게요.
저도 꿈찔꿈 할게요 저는 아까... 아 네 보안관입니다 아우 자 아는 보안관이 복자님이었고요 잡시다 왜냐면은 어? 복자님이 뚝배기님한테 또 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도도새님이 암살자가 아니었구나 아니 복자는 바보네요 아, 나 끝났나봐 나 끝났나봐 사실 의심하고 있었어 유저 저 부근님만 그 뭐였지 그 강당 와줘 나 초 끝났나봐요 바보됐네요 이제 예예 예. 예. 어, 강당으로 부르죠? 아, 아니 제가 할 얘기 있어가지고 직업 얘기 관련 뚝배기님이네요? 예 그랬네요 도도새님이 아니었고 아 참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게 나는 오늘 아 이 사보 좀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게 이거 맞죠? 아 참 나 이거 네 에이구 즐겁게 봐야죠 그래도 나나님이요 어디 보자 나나님 그럼 이거예요 아 나나님 죽읍시다 네 일로 와봐 그거 누구야? 아이고 여러분들 복자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나랑 똑같은 마음이구만. 내가 죽으면은 아, 마음이 아프고. 직업 얘기. 칼즈가 아닌데. 칼즈가 아니긴 한데 직업 얘기하려고. 어머. 칼즈. 아이고 끊기는 거 봐 이거. 아니 왜. 아. 둘기둘기요? 저도 같이 가요. 둘 같이 가요. 나나 둘기둘기요? 같이 가지. 저 터키키는지 몰라가지고. 거주조래. 불도 안 켜고 뭐 하는 게 이 양반들 올라가죠. 일단 올라가요. 거의 조절해. 거의 조절해. 이거 하이. 나나님. 날. 아 저거 도망치기 안. 아 오케이. 자. 어디 있어 하이건님. 응. 여러분 잠깐 하이건님 보고 계세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근데 다 가주세요. 이 양반 재밌어요. 부모님 얘기 일로 가짜분 연 팔아요 대전 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구구님 썰고 끌고 다니려고 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아니 하이건 뭐예요 그거 어디 갔네 아니 썰고 끌고 다니려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어 근데 이제 하이구님 하는 말 그냥 믿을게요. 어 진짜요? 아. 저 이제 하이구님 하는 말 그냥 믿을게요. 하이구님이 우리라고 하면 우리로 알고 쓸게요. 저 잠깐만요. 저 그 시체 운반 하다가 그 끝나갖고 저 지금 이동속도 그대로 반영됐거든요. 예전들.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 게임. 강제로 거북이 넣어버렸구만. 아, 나 순간 처음에 어떤 사람이 나 오리라길래 뭔가 했어 순간 뜬금했잖아 맞아 하이구라 잠시만요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유태수님 네네 네 초코칩 쿠키님 네. 초코 안녕하세요 네 몇 살이세요? 어 20살 어떻게 끝난 거예요? 알려줘 네네 오케이 9살 오케이 오케이 보자 아, 너무 재밌는데 어떻게 끝났어? 게임 시작하기 전에 룰 몇 개 말할게요 아 비둘기 공격하는 거 금지고요 할 말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게임할 때 회의 중에 신용체적인 어조나 화나 어조 같은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게임 플레이할 때는 게임 내적으로 어떻게 플레이하든 다 상관없는데 강요하는 분위기는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직업 공개를 하든 말든 그건 본인 판단이고 그거에 따라서 알아서 소신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도새로 이제 아무나 붙잡고 경크하는 거랑 그 펠리컨으로 먹고 나서 종치는 플레이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게임 재미없어요. 그 외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판단해서 처리할게요. 니가 언급하지 말라는 게 이 말이에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예.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가자. 오 예. 짠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칠게매유 오이 다섯 명이 여기서 예예 예, 안녕하세요 예 여주 예, 예, 예. 이 중에 거위는 있구만 오케이 오 천잰데 아 묻지 마세요 누가 안전할까 누가 안전하려나 아 안전한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누굴까?
내가 만든 쿠키 너도 만들어봤니? 아니 누가 제일 허술한데요 그러면? 이쪽에서 시체 있었고요. 방금 캐나한 것 같아요 이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방금 캐나한 거 맞다. 어디라고요? 이거 근데 방금 캐나한 게 맞는 게 제가 골동품 보관실에 있기 때문에. 아유 귀 아파. 나나님 마이크 꺼줘요. 저 귀가 너무 아파요. 아. 예 계속 말하세요. 내가 골동품 보관실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 소생님한테 말해볼게요. 이거 방금 캐나한 거예요. 진짜 방금. 아니 방금 올라가면서 저분 뵀는데 누구랑 지나갔지? 아니 쥐새끼님이랑 방금 만났거든요. 그러면 신분도 그 옆에 뭐... 있던 사람이 누구였었지? 아니 던전신체면 이거 신분도 형범 아니에요. 왜요? 왜냐면 제가 던전에서 방금 터널에서 올라와서 나나님 터널에 있는 거 봤고 그리고 터널 빠져 나오자마자 던전에서 그 쥐새끼님이 저한테 약간 부비는 것처럼 그 던전 입구 왼쪽에 있는 그 미션 하고 있는데 부비는 것처럼 부비시더니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바로 실험실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나나님이 서고 다시 터널로 토낀 거 아니에요? 나나님 아 잠깐만 나나님 혹시 아, 터널 왜 갔어요? 저는 거기 태어났고요. 이거 누가 죽인지 봤거든요. 누구요? 말해 말해. 괜찮아. 뚝배기님. 뭐라고요? 뚝배기님. 뚝배기님. 또 뚝배기야? 또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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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잡는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 죄송해요. 또 이렇게 보게 돼서. 아 저 조간이에요. 달지 마요. 다시 줘. 잠깐만. 뚝배기님 할 말 있어요? 나나님이라던가? 뭐 이거 모즈리님 조간 갈게요. 아 오케이 뚝배기님 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연예인 야, 죽었어요? 병크도 아니고 맛집인데 이거 닮으면 어떡해요? 뚝배기님 연예인 죽었어요? 아니 연예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쵸 당연히 안 죽었죠. 연예인이 없으니까.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와 너무 쓰레기다. 나 연예인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 와, 나도 연예인 인지 까먹었어. 나도. 빼기는 좋아한다. 와우. 너무한 거 아니야? 또 뚝배기야? 이러면 하이고님이. 아, 와, 진짜네. 이러면 나나님이 의심, 의심 없지 이제 나나님한테 가야겠다. 나나를 찾아라. 모즈리니 마이크 좀 꺼요. 귀 아파 줄 건데. 할로. 엘라. 아 어떡하지? 왔다. 이게 뭐야? 나나를 찾아야 되는데 나나 없어요? 안 보여요? 님. 예. 대하님 스토킹 할게요. 오케이. 할로. 아니 저... 저거 불 어떻게 켜는 거예요? 잘. 아니 이거 갔다 와도 안 되고 이거 불이 안 켜지는데 이거. 안녕하세요. 저 던전 가서 미션 할게요. 예 저도 그래요. 미션 하러 갈게요. 어 미션에 노예들이요. 어 저 썰지 마세요. 저 썰지 마세요. 왔다. 오. 살았다. 아 나 캐거라고 죽으면 안 돼. 아 망했어. 이 캐건데 캐거한테 폭탄을 왜 주는 거야? 캐거한테 폭탄을 왜 주는 게 이 나쁜 놈들? 누구 죽니? 죽으셨다. 예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캐거한테 폭탄을 왜 주는 게? 뚝배기님 안녕하세요. 뚝배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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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십시오. 아, 제가... 이거 발견하신 분이 중직 이상이에요. 제가 전문이라. 아 제가 봤는데 그 뚝배기님이랑 쥐작기님 그 회색깔이랑 같이 걸어가는 거 봤거든요. 그때 같이 있던 게 암트롱들 뿐이어갖고. 아 이 방 괜찮아가지고 나가기 싫은데. 아 근데 연속 두 번 일찍 죽어갖고 심심하겠어요 여러분. 어? 아, 나한테만 그러. 안 갔다. 나한테만 그럴까 다들. 업보여 도도새님. 아니 어, 또
아 누구지? 소리 들리는데 이거 암수롱대 폭탄만 이거 썰어주세요 칼지기 이거 제가 암수롱님하고 둘이 있는데 폭탄 응. 받았거든요? 어 그래 그래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암수롱? 신고하면 되긴 하는데 신고하실래요 뭐? 어 한 명 죽었어요 한 명 죽었어 아 아예 폭탄이잖아 그거 잠깐만 미션 해야 돼 미션 해야 돼 아이고 1시 5분이니? 예 그래요 와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너무 늦어갖고 폭탄으로 죽었는데 딱 한 판만 한 판만 더 하고 우리 가봐요 내가 왜 폭탄이 암수님밖에 없어 폭탄이 암수님 맞잖아 아니 종을 쳐요 그러면 암수님이 아니 종 쳐 그러면 종 치지 뭐 하는겨 와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복자방이 구구덕 카탈로그에서 우리나라 중에 제일 많네요 15명 와우 암수롱님 폭탄만 맞고라 걸어야겠다 예 여러분 보시는 분들 심심하면은 복자 거시기 하트 눌러주세요 팔로우가 돼요 예이 일단 종 쳤고요 일단은 암수롱님 저기 폭탄마로 잡고 가시면 됩니다 복자 팔로우 들려주세요. 저 믿겠습니다. 제가 아, 유일하게 아, 폭탄을 받았 제가 폭탄을 지금 연속 3연속으로 15초를 받았거든요. 아니 왜 저 유일하게 모든 동선을 겹친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요. 아무튼 제발 죽으면 안 돼 폭탄 맞고. 뭐라고요? 왜 한 번도 안 죽어? 지금 와, 따봉.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직공이라든가 뭐라든가. 예? 유언인데요? 아 유언인데요 내가 대단 할게요 좀 죽어라 좀 내 이름은 하이고 담정이요 하이고님 저 잠깐 뵐게요 예. 오케이 오케이 재단으로 오세요 아 재단이요? 네 오케이 아 귀여워 아니 그거는 시체엄마들 재미 보려고 썼던 거고 그거는 어 지금 사람 죽이는 걸 재미로 한다고요 아 전 사람 죽이는 걸 재미로 합니다 게임에서만 사이코. 게임에서만 아니 사이코라니 게임인데 나이스 굿잡 나이트 나이토 아니 불러놓고 여기서 쥐잡기 하고 있어요 아 쥐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쥐는 잡아야 이거 오래 걸려서 안 해 오케이 뭔 얘기 하려고 그러나? 님 지금 뭐예요? 먼저 까지 나 아까도 지옥 깠지 않나? 너 스토커 아 오케이 제 이름은 아이고 감정이죠. 진짜로? 오케이. 제 둘. 네 저희 링크 좀 자제하자. 아이 멋있어. 날 찾아보는 건 괜찮은데. 아이고 님인가요? 저 네, 지금 키고 있는데. 어 됐다. 어 됐슈. 초코칩 쿠키님 무빙이 수상이요? 누구 먹으러 가나? 썰러 가나? 응? 여기 미션 넘는지? 아! 문 닫았구나! 아 핸드폰으로 하시나 보다 문을 왜 닫았지 근데? 썰려고 했는데 못 썰었네 그런 건가? 죽인다! 아니요? 뭐예요 이게? 어 그치 썰어! 그렇지! 문 닫고 썰고 뒤로 문이 딱 걸렸어! 아이고 웃겨 이거 경크입니다. 초코칩 예? 쿠키님이 썰고 가셨고요. 여기 시체 위치는 창고 바로 옆에요. 오른쪽. 아 겁나 웃겨 진짜로. 이게 뭐예요 이게. 저 창고 간 적 없습니다. 방금 저랑 지나쳤었는데요. 독서실 올라가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그 바로 밑에 시체 있던데. 근데 빵님 왜 그랬어요?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나 여기로 간다라고 네. 대놓고 말을 할까요? 럼님도 저랬어요? 일단은 터널이에요. 막고라 할게요 그럼. 아 귀여워. 아 웃겨 죽겠네. 막고라 선언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못 참지. 설명하기 전에 뭔 얘기 하려고? 동선 설명이라든가 뭐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유라든가. 아 그러면 여기 암살자 있나요 지금? 이미 암살자 모르겠죠. 근데 이미 알 직업은 다 알고 있거든요. 아니 방금 저 마주쳤잖아요 키님 아니요 저 빵팀님 마주친 적 없는데 저 지금 터널이고 직업이 뭔데요? 아니 방금 못 마주친 게 이상한 건데
첫번님 암살 때 살아있어요. 죽였잖아요. 나 조관인데 사막 조관인데 다 안 쏘네 까비. 자포자기 하셨네요. 초코티님 지금 뭐예요? 먹인 뭐야 암살자지. 오리구나. 암살자 아닌가? 오리겠지. 잘 가라 오리. 끝난 것 같은데요, 그쵸? 아니네. 초코티님 어서 오세요. 왜 안 끝났어? 조금. 아 잘못 눌러. 그럼 누구요? 나 혼자 사킬 때 직접 문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요? 아 펠리컨 오케이. 왜 이걸 가위로 자르지? 오리 아, 이거 거위인 거 알겠다. 가공이니? 아 잠시만요 저 뒤에 막아주고. 갑자기? 어 이거. 갑자기? 전문을 빼갖고 신나게 그냥 썰고 갔는데. 이 양반 아닐 거고. 이 양반도 아니네. 아니지. 아예 성냥 개비. 성냥 개비. 어? 뭐 하실래요? 아 도원결이? 잊어 왔어. 밥 먹다 살찐다님인가? 저는 그거예요. 영매사. 어, 제가 영매사인데. 어머나. 몇 명 죽을게요. 딱 맞았네. 야, 양아치들아. 야, 진짜. 아이, 친다. 아, 일로 와봐. 아, 일로 와봐요. 침묵하지 말고. 아이. 가만고. 이게 뭐 하는 겨? 빨리 먹고. 아니. 종을 치던지. 그냥 종 치는 데서 기다려 차라리. 어디 가는 겨? 아이고님이 분명히 일로 올 건데.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거 먼저 먹으면 어떻게 쿨 도는디? 아 갇혔다 갇혔어. 어 아 비둘기. 비둘기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재미없어. 아우 진짜. 미션. 아 겁나 웃겨. 쳐가지고. 제가 아이고님 살렸네요. 에린님 마이크 올려요. 아. 에린님 마이크 끄셨어요. 아 왜 영매사예요. 아 어, 도도새였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도도새. 잠깐만 나 궁금한 거 있어. 그러면은 저기가 직업이 뭐야? 구구님이? 어, 영매사. 잠깐만 그러면은 그럼 빵님이 뭐예요? 펠리컨. 어, 바로 펠리컨 먹었잖아요. 펠리컨. 아. 이 먹힐 뻔한 거 제가 살린 거예요. 그니까 아니 저 사람이 잠깐 가만히 좀 있어보래 그래갖고 아 우리 아님 펠리칸이겠지 하고 그냥 도망갔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도도새도 있더라고. 빵모님 방금 구구님 먹었죠? 아이고야 귀야. 네. 근데 그거를 하이구님이 본 거 아니에요? 하이구님이 바로 앞에서 봤는데 신고하러 갈 줄 알고 따라갔는데 신고를 안 하더라고. 왜 못 봤대? 아니 못 봤어 못 봤어. 아니 제가 엔지니어라서 봤거든요. 봤는데 하이구님이 뭔가 오리 분명 투명히 잡았는데 오리인가 싶어가지고. 아니 나를 오리라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오리를 두 마리 잡았는데. 아니 그니까요 이게 님이 아이고 말했잖아요, 재밌었어요 전판. 예 다음 판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 한 번 더 오셔야 한 번 더 오셔야 돼서. 아 잡담합시다 여러분. 볼게요. 고민하고 있었어요. 잡담합시다. 여러분들 펠리카 복탄강을 재밌게 하려면은 우선은 문사보를 켜놔야 돼요. 피님. 회장님. 회님. 회님. 모즈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말을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말할게요. 회장님. 그 다음에 이제 창고에서 좀 기다려요. 그 다음에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한테 폭탄을 줘요. 그 다음에 문을 왜요? 닫아요. 그 다음에 통 안에 들어가요. 회장님 친추 받아줘요. 친추. 아 저 지금 친추는 안 진짜. 받고 있어요. 미안해요. 아, 친추를 막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매력 덩어리. 네, 사람들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미안해요. 지금은 친추를 안 받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미안해요. 킹.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친구가 있으면은 약간 딱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약간 구스덕은 새로운 사람들하고 약간 만나면서 게임하는 그런 재미로 하는 건데. 흑흑님 왔다. 만나면은 잠시만요. 흑흑님. 네. 네. 시작해요. 시작할게요.
예이. 시원하여. 시원하게 갑시다. 야, 이것도 하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네. 저 도둑에 걸렸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일로 와. 아, 장난이고요. 예, 한 번만 더. 예. 능력 검정할 수 있는데 저 반대편 가보세요. 제가 맞출 수 있습니다. 반대편이 어디예요? 가보세요. 아, 이쪽으로? 동족을 만... 할 거 같아. 뭐 하세요, 님들? 스토커라는 말이구만. 오나? 안 오는데? 스토커 맞아? 나 그냥 멀리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태순이 나왔으니까 들어가 봐야지. 아, 이거 안 돌겠나. 없구만. 복대님, 예, 왜, 왜요? 오른쪽에서 누가 찾아요? 오른쪽에서? 우하이고 야야. 여기 오른쪽인데요? 없는데? 아까 전에 여기 쪽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복대님을. 나를 왜 찾지? 그러게요. 찾아왔어요. 아,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이 장난입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 저. 뭐야? 왜? 장의사 찾아와요, 빨리. 왜 썰었어요? 아니 이 양반 도도새 같잖아, 빨리 장의사 찾아와. 정말 문제성이다. 뭐야, 돈다. 아이고 도도새님 미안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안 죽은 걸로 봐가지고는 도도새님 중직 이상이네요. 도도새님이 맨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맨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저한테 도도새라고 하고 따라갔더니 멀리 가봐요 이러면서 자기가 찾아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스토커도 아니었어. 연쇄 살점인가 보네 그러면. 그렇게 됐어요. 내 생각에 오 마이 갓. 아니 어떻게 안겨? 어떻게 안겨 이게? 오 마이 갓. 복자님 총 맞았어. 포한 거 아닌 걸 알았나봐. 아니 포한 거 아니라 자경단인 걸 알았나봐 이거. 아이씨. 이거 젖었는데 보안관 죽었어? 보안관 다 진짜. 자경단밖에 안 남았어 이거. 아니요 보안관 시체 어디 있었죠? 시체 먹을... 실험실 위쪽 안 위쪽이었죠. 근데 이거 신량창고, 어차피 식량창고 먹어갖고. 이거 폭탄이라 수건 좀 받아. 바보 같아. 예예. 부끄러워 죽겠네 진짜. 일단은 나나님 나는 제외해줘야 돼요. 나 나나님하고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어요. 위치는 실험실 이거 9999님? 주식? 그러게요. 대범한데? 아 내가 너무 보안관이랑 먼저 말한다. 오지리님하고 홍사님 아까 있던 대로 와주세요. 이 새끼 보고 두 분을 의심하겠습니다. 아 참 거시기하네요. 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아닌 게 어딨어요. 아이고 두도새님 미안해요. 아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진짜로. 저 처음 여행자인데. 아니 저보고 멀리 가 있으라고 해가지고 멀리 갔는데 안 오길래. 아니 저 스페이스바를 모르고 써버려가지고 15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 말을 해야지. 나한테 만나자마자 딴 사람들한테 도도새 아니에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아니 찐도도새 지금 폭탄 맞아 죽었는데 왜 도도새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모르죠. 이 사람들 뭐 여기 다 여기 있어. 아니 지금 뭐였지 저기 폭탄 심리전 하다가 걸려보러 갔고 뒤져. 여러분 전기사부에 4명부터 있어요. 아 3명부터 있어. 와 야 더블킬이다. 이거 3사람 다 올인가 보네. 3사람 다 올이야. 와 전다. 와 임태순 999. 임태순 99 그리고 한 사람 누구야? 위로 올라가시죠 지금. 임태순 99 암스롱.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아씨. 왜 화를 내? 걔 대범한겨. 나 어떻게 작용 다니는 거 알았대야? 저기 혹시 벤트가 뭐지? 제가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벤트가 어떻게 생겼어요? 벤트? 벤트가 어떻게 생겼길이요? 위치 말하자면 창고에 있고요. 그리고 갑옷들에도 탈 수 있어요. 상자 탈 수 있어요 혹시? 창고에 예. 있는 상자인 탈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스토커인데 뚝배기 사냥꾼님 제가 스토커를 했거든요? 뚝배기야? 어이구 가셨네.
뚝배기님 방금 거에 대해 태수님이 캐가 죽은 거 아닌가? 그냥 조간으로 그러니까. 봤다고 말하지. 네. 아 이분이 진짜 일단은 일단 달고 갈게요.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 엔지니어 아니고 죽을 위기네. 아 오늘 세 명이 잊었어 이거 어떻게 해. 나나님이 엔지니어에 나나님이 어. 네. 어허, 잘 가요. 저분 진짜 아 왜 나를 찍어 나갖고 아 뜬금 풀어 죽네 진짜. 잘 가라 비둘기. 저는 이번 판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진짜. 잘 가라 비둘기. 나 진짜 충격이 이거 이거 아니, 웬만하면 시체기부터 해야 돼요. 방장님 그거 아, 알아요? 네. 우리 세 명 살았어. 오케이. 끝났어. 지지. 레전드네. 레전드야 이거. 아, 진짜 레전드네. 대박이다. 제가 진짜 아님들 미션을 열심히 해주세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네네. 방금 저 왜 안 달린 거예요? 전 무조건 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그냥 왜 안 달렸어요? 유비 이슈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나 제가 많이 유비라서 이거 웬만하면 시체기부터 해야 돼요. 그 다른 데로 유비 시간 끌리면 아니 모지리님 지금 뭐였어요? 뼈만 잡아먹고 힘들어요. 오, 알겠습니다. 방이사요? 방이사였구만. 이솜님. 아, 펠리칸 좀 네. 잠시만요. 모두 마이크 오프해 주세요. 이솜님. 네. 네. 그 모지은님 마이크 좀 복심해요. 눌러 말하게 좀 해줘요. 눌러 말하게 해주세요. 그 지금 증폭 올리는 거 아시는 분들은 좀 눌러 말하게 해주세요. 저 그러면 나갔다 들어와도 돼요? 잠깐. 네 그러세요. 근데 제가 있을지 연결하고 올게요. 네네. 예. 자리가 찰 건데. 방장님 질문 있어요. 어, 저리 하세요. 머리는 이게 사람이 좋아. 차면 어떻게 해요? 출발해요. 아, 아 너무 좋다. 맞네. 너무 좋다. 뭐라고?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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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왜 기다려요? 다른 사람이 뭐 들어왔는데. 맞는 말이죠. 예예. 예. 아 근데 그거는. 버스 기사가 어, 출발하는 마, 마음이지. 방치하면 안 돼요. 그치 그치. 문제 일으키 문제 일으키지 않는 이상. 오 오셨다. 오 야 대박. 오. 까비. 에어팟. 까비는 뭔? 뭐? 좋아요. 아쉽네. 출발할 수 있었는데. 까비 까비. 시작합시다. 이제 시작할게요. 예. 시작. 마이크 껐나 켰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데? 그 복자님. 예. 에이, 태어난 것도 운명, 운명인데 직공 할래요? 나 암살로 쏴 죽이려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저희 미션 할게요. 네 일로 와요 빵빵빵님. 복자님 일로 일로 일로. 선 제시해 주세요. 저 장이다요. 나 스토커요. 여기가 우선은 터널 입구 R&D 진짜 방금 죽은 거예요. 이거 진짜 방금 죽은 거예요. 터널 입구 아래. 이거 진짜 방금 죽은 거예요. 하이 구스구스구스. 변명이 너무 길입니다. 변명이 너무 길다고요? 제가 님이랑 지식기님이랑요? 아니 그 지식기님이랑 하이군님이랑 같이 왼쪽으로 가는 걸 제가 아주 1초 전에 봤거든요. 죽은. 아닌데요? 나 저분이랑 같이 안 갔는데. 근데 저 이솝인데. 네. 그 시체 위치가 터널 입구 밑에면은 지금 아직 조입 표기가 안 돼서 왼쪽 문이 안 열려 있는데 방금 죽은 거면 하이고님이 나오시는 분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쥐새끼님하고 나랑 같이 있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 시체를 봤는데. 나나님 얘기 들어보죠. 아니. 신도범이 있다고요. 신도범이. 나나님 이야기. 아 죄송합니다. 못 봤어요. 네? 네? 저 도도새입니다. 저 어디서 거짓말을? 저 제가 그. 터널 입구에서 액자 미션 마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신고가 울렸는데 저는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저 도도새입니다. 저거. 그러니까 하이군님. 예. 그러니까 님이 터널 입구 들어갈 때 나오신 분이나 그 주변의 사람을 봤어야 돼요. 님 말대로 금방 죽은 거면은. 더군다나 그러니까 신도범이라면 더더욱이. 그 사람을 봤는디 내가 너무 당황해갖고 바로 신고를 눌러버렸어요. 아 그래요? 이거. 미안해요 그거는. 저 복자 할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 할 말 없으면 말할게요.
신도범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하이건님 달고 한번 확인해 보는 건 어때요? 좋습니다. 예.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의심도 많이 가니까. 거의 킬콜 돌자마자. 아니 이거 찍기 전에 맞아요, 맞아요. 일단 직공 좀 했어요. 직공 먼저 찍기 전. 저유 저 장이 사여라. 달아유. 네, 달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장이 사요. 달아. 아 그럼 어, 빨리 제가 장이 사입니다. 암살 보세요. 아 진짜 캐나다 고이. 잘 가라 펠리컨. 펠리컨이었노. 어 펠리컨. 아 웃긴 양반이네. 좀 마음 편하게 돌아다니겠네요. 복장입니다. 실리콘이 없으니까 예? 마음 편하게. 나이스. 아, 나이스. 에치. 복장님 비둘기 아니. 아이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아니죠. 일부러. 여기 숨어 보세요. 안 숨어져요. 봐봐 스페이스만 누르게 따다다. 맞죠? 아 오케이 오케이. 숨든 건 스페이스 바로 하는 거 아닌데. 어 열심히 미션 하고 있구만.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따따. 어 잘 살아 있구만. 도도새. 여기가 아니네. 오씨. 나 칼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왜 멈춰 있어요? 나 움직여. 아니 저는 어이, 말을 듣고 있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폭탄 돈다. 비둘기 조심. 폭탄 돈다 이제 폭탄 돌아. 이깟구만 이거 조심. 어 이거 한번 올릴까요? 아 왜요 왜? 아 뭐 알고 있어? 비둘기 비둘기. 아. 어 뭐야? 아 못 한다. 밥을 줘. 어 밥을 비둘기 울려야 될 것 같은데. 기다 밥을 줘요. 비둘기 울려야 될 것 같은데. 비둘기다. 아 비둘기 울리려 했는데 지금. 와 어쩐지. 야, 다행이다. 이건 인정. 이건 인정한. 아니 폭탄 강이 자기 폭탄에 죽었어. 도도새님 왜 킬을 안 해요? 아니 하려고 그랬는데 비둘기 울려버렸네요. 아 투명 울리면서 아이고. 와 방금 딱 1초 전에 야. 저거 배 롤리를 했는데 흑백이님한테 제가 준 거예요? 폭탄강인데? 자 모두 레디 해주세요. Watching you. Watching you. 딱 할게요. 딱 잘 찍었는데 아 너무 아깝다. 어머나 나한테 왜 이런 걸. 아주 훌륭하고 청량적인 직업이구만. 예? 뭐라는 거지? 저 복자님아. 예. 저 잠깐 할 말이 있어야. 아 잠깐만 이것 좀 다 하고. 어 예. 누구요 오케이, 누구?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총. 예. 예. 왜요? 만요 나도 좀. 투명 오리. 아 주졌네. 왜? 아니 지새끼님이 폭탄이면 좀 힘들어. 아 오케이 오케이. 시체 위치는 골동품 동상 좌측 상단 그 상자 정리하는 미션에 있고요. 링크를 좀. 저 방금 실험실에 복자님이랑 있다가 T자 쪽으로 빠졌어요. 맞아요. 저는 보일러실 지나쳐서 어 근데 실험실 지나가서 보일러실에 누구 있었더라. 누구 있는 거 안 걸렸나 봐. 안개 낀 동굴 그 입구 쪽에 있어요 지금. 이거 저 조금 더 얹어서 얘기하자면 동선이 T자에서 던전 골동품 광고에서 위쪽 동선에 복자님하고 방장님 계시면 죽이고 밑에 쪽 갔을 것 같아요. 세탁기 쪽 아니네요? 어? 이거 아닌데? 밑에 쪽이면은 나난 아이 아니 복자님하고 방장님이 지금 시범 10에서 T자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그러면 위쪽에 빠진 분을 두 분이 못 보셨으면 밑에 조금 빠진 거겠죠. 터널에서 온 걸 수도 있지 않나요?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시체 위치가 네. 던전이 아니고 골동품 보관함 동상 기준 좌측 상단 박스 정리하는 미션 쪽이어서 터널 쪽 빠져. 네, 근데 웬만하면 그러니까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이제 밑에 쪽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건 맞죠? 혹시 창고에 계신 분? 창고에 있는 사람. 창고에 저가 방금 왔고요. 구구님하고 네. 도도새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랑 그 밑에 독자님 못 봤잖아요. 말해도 되나요? 예. 터널 입구에 나나님이랑 저 새끼 아 쥐새끼. 아 쥐새끼라 편하게 부르셔도 돼요. 나나님. 살았다. 거의 터널에서 태어나가지고 있었고 빨리 링크를 따야 될 것 같아. 저는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북극곰은 어디 있는 일단 저는 아 네. 저는 창고에 있다가 강당 갔다가 누가 불러가지고 창고로 갔다가 그 위쪽에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왔는. 아 나 이거 동선 되지 않나? 임태수님 동선 되고 싶은데 건너뛰기 할게요 일단은. 일단 의심 스탯만 쌓아놓고. 임태수님 지금 어디에요? 지금 마지막 위치 태수님? 보일러실 위에요. 본 사람 있어요? 저요. 네네네. 네, 아 오케이. 아이구야. 아 이거 어떡하나. 저도 두근두근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 한장 왔어. 사람들 좀 뭉쳐있을 때 놀아야 되는데. 아 의심을 안 받아야 되는데. 왜 이리 없는겨? 아무도 없어 이거. 과감하게. 아 시체의 위치는 독서실이랑 안개 끼는. 아 떨려 죽었어요. 그 독서실 오른쪽 입구 살짝 위에 있습니다. 제가 창고 강당 독서실에서 발견했고요. 방금 쥐새끼님 같이 있었는데. 그 쥐새끼님 제가 15초 받아가지고 누굴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창고 쪽에서 겁나 많이 만났거든요. 여기 갑자기 15초 올려가지고 실험실로 겁나 뛰어와서 제가 왜 좋았어? 그러게요? 회전가 살아있네? 여기 쥐새끼는 그 자리에서 터졌어요. 이거 시체 얘기 먼저 하자. 아이고. 아 네 미안해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 뭘 봐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송달님이 말하는 거예요. 폭탄 터진 거. 저는 무슨 실험실에서 터진 거 봤어요. 일단은 제가 일단 강당에 있었는데 뚝배기 사냥꾼님 독서실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 에리님이랑 같이 내려와서 저는 내려오고 에리님은 독서실에서 머문 것까지만 봤거든요. 시체가 어디였다 했죠? 시체가 이제 독서실 안개 낀 동굴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제가 제외할 수 있는 건 모즈 총살 그 나머지 링크 따면 대충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네. 분들 링크 좀 따주세요. 이 적긴 했는데 빵먹다님이랑 나라는 터널 아래쪽이요. 그 아래. 네 제가 창고에서 강당 가면서 봤거든요. 그럼 도도새 암스 복자. 아 복자는요. 제가 먼저 독서실에 있었고 독서실에서 왼쪽으로 빠질 때 뚝배기님이랑 에린님인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 봤어요. 전 이미 왼쪽에 와 있어요 지금 TT 쪽. 도도새님 안 될 거예요. 암스님은요? 저 박혀 있었는데요. 도도새님은 왜 안 돼요? 제가 창고에서 갔는데 창고에서 크로스 됐거든요 도도새님이랑. 뚝배기님 그럼 직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니 복자님이 저 시간 안 된다잖아요. 아니요, 제가 시간이 안 된다고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직공하시죠? 직공하면 직 맞잖아요. 아니 어차피 달 거예요 안 하시면. 20만 달고 넘겨줘요. 정말. 아니 지금 많이 죽어서 달고 가야 되는데. 그니까. 그니까. 20만 달아줘요. 봐봐요 오리잖아요 이거 다 네 마리. 오리 세 마리예요. 오리 세 마리 펠리컨 하나겠네요. 펠리컨 건너뛰기요. 죽이려고 펠리컨 지금. 건너뛰구나.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저 양반 의심이 너무 많은데. 직공 안 하는 것부터 그냥 다른 게 맞는데. 그니까요 이거 종 아 종 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예. 아 뭐야 깜짝아. 뭐요? 예. 보세요 이거. 예. 뭐? 뭘 봐요? 잠시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지? 뚝배기님 사라졌어요. 어 저 위쪽 같이 올라갔는데? 자 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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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차. 빨리 찾아봐 죽여버려야. 아니 종치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이거 지새끼님이 힘냐 힘냐 힘냐. 어 뚝배기님 어디 간겨? 어? 이거 제가 모지리님이 이거 누구였지? 아무튼 나나님 삼키는 거 봤습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바로 앞에서 봤어요. 똑똑히 봤다는데 어떡하죠 모지리님? 그럼 저 달아도 되는데. 예. 저 뭐 하나만 확인하고 저 누가 죽여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아무도 그냥 뭐 좀 확인하고 싶어서. 뭔데요? 뭐 확인하고 싶은 게 뭐죠? 확인하고 싶은 게 뭐죠? 얘기해 주세요. 이게 그냥 폭탄감 확인하려고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살릴지 말지 판단해 볼게요 저희가.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게 폭탄감인지 도도새만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뭔데요? 뭔데요? 방법이 그러니까 제가 방금 아직 쿨타임은 안 되는데 폭탄 받았으면 누가 폭탄인지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직접 말해가지고. 그건 너무 리스크가 큰데요? 아니 폭탄 받진 않았잖아요 모지리님. 폭탄이었으면은 말했을.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 제 도도새인지 그것만 확인해 볼게요 제발. 네 달게요. 잘 들었어. 이해가 안 돼서 달게요. 미안한데 저는 설득이 안 됐어요. 말게 출연했다고요? 중재 얘긴 듣고 싶지 않아요. 저희가 알아서 출제할게 모지리님. 예 확인.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모지리님. 설득이 안 됐어. 저희가 더 열심히 할게요. 힘낼게요. 파이팅 열심히 할게요. 파이팅. 캐리. 캐리. 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베이. 아니 이거 지금 문제가 투명으로 변하면 오리도 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모르겠네. 한번 찾아봐가지고 쏠 수 있나 확인해봐야겠다. 아 형님 없어서 괜찮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킬클 좀만 더 빨리 오지. 3, 2, 1, 제발 없어라. 그렇지. 잠깐만. 에? 왜요? 이거 어? 이거 잠깐만요. 뭐가? 차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찾아야 돼 일단은. 아 오케이. 제가 봤을 때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약간 힐이 난 것 같거든요. 아 좀만 한번 찾았으면 되는데 좀만 빨랐으면. 아 시체 위치는 재단 아닙니다. 뚝배기님이 아니었네요. 어 잘못 눌렀어. 이거 예. 3명 남았거든요. 3명. 이거 저희 여기서 못 잡으면 어? 어 좆됐다. 뭔데? 뭐요 이게? 이거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네. 예. 네. 총 빠져서 얘기하는데 저 탐정이고 네. 홍살님 탐크요? 아... 잘 가요. 잘 가요. 아쉽네. 머리. 어 근데 이거 만약 저건 거의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긴 한데 뭐 탐크라니까. 그쵸 뭐. 아. 아니 나 자살했네. 자살한 아닌가? 아 플래그 한 거구나. 저 맞아요. 나 엔지니어인 것처럼 쏘고 한 거지 뭐. 그냥 도도새면 좋겠다. 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이제 링크 때문에 이제 못 이길 텐데요 이거 진짜. 일단 보이면 바로 쌀게요. 링크 때문에 못 이겨갖고 10초. 아 이거 눈빛 반짝 띵. 자 가자 캐리 해보자. 아 걸린 것 같다 씨. 아 걸렸다. 이거 어떡하냐. 답이 없다. 복자님이 써는 거 봤어요. 왜요? 복자님 달게요. 아니요. 아 잠깐만요. 왜요? 저 지금 강당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썰어요? 아니 님 그 파마 한 거 봤어요. 아니 나 저 강당에 있어요. 저 직업 말할 수 있어요. 저 영매사예요. 아니요. 나 아니야. 직업은 이거... 직업은 필요 없어요. 저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네 명밖에 안 남았어요. 저 달고 이솜님이 썰면은 게임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복자님 이거 예. 게임 자체가 저희 둘 중에 막 확증이 없잖아요. 지금 딴 분들이 하시는 확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확성기여서 우선이에요. 아, 이솜님 그 상황을 다시 정확히 말도 안 돼요. 주실래? 일단은 실험실 밑에 쪽 저는 던전 골동품 들어가는데 암스트벙님이 뒤쪽에서 따라오고 계셨고 암스트벙님 엔지니어인 거 저도 알고 있었고 뒤에서 지금 죽으신 분이 이솜님 하셔가지고 나 불리셨구나 하고 다시 가는 도중에 전기가 꺼지는 순간에 복자님이 썰고 저하고 마주치고 제가 신고한 거예요. 저는 강당에 있었고요. 제가 죽였으면 복자님이 먼저 신고하셨겠죠. 근데 저분이 전기 끄고 썰고 도망치다 제가 신고한 거예요. 아니요. 저 강당에 있었고요. 저 지금 목숨 걸게요. 우주 목숨 걸고 있어요. 목숨을 건다고요? 저희 집 강아지까지 걸게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치사하다. 저는 그러면은 우주 전체를 걸게요. 이섭님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 차영이요. 안돼 여러분 잘 생각해. 님이... 그럼 나 한마디만 하게 해줘 진짜. 아 말씀하세요. 예, 봐봐요 지금 오리가 저렇게 해가지고 나를 달고 한 명만 쓸면 끝나는 거예요. 봐봐요 문 닫히고 한 명만 쓸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복자님 근데 그 예. 명은 말이 안 통하는 게. 그거는 저한테 대입해도 마찬가지인 거여서. 맞죠. 근데 나는 강당에 그건... 있었다니까요. 강당에서 뭐 보신 분 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진짜로. 복자님을 보신 분 아무도 없는데 전 복자님을 봤어요 골동품. 일단 저는 애견인으로서 강아지를 거셨기 때문에 뭉치 걸게요. 아 그럼 졌다 이건. 못 이기네요. 오케이 네. 저 달고 그냥 게임 끝납시다. 네, 아까 누가 영매사 얘기한 걸 들었는데 복자님 목소리가 맞아요. 님이 복수자였고 네. 제가 투명오리예요. 아 아깝다. 아 열심히 했는데 아 아깝다. 네, 열심히 했는데 아깝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뭘 어떻게 그래요. 투명오리띠 하는 거지. 이거 맞긴 해요. 이솜님부터 썰어야겠어. 어 나쁘지 않네요. 예 뭉치 걸게요는 아니 뭉치 진짜 걸게요.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같지 않아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뭉치 걸고 난 말을 못하겠어. 아 뭉치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니까 레전드긴 했어. 아 아깝네. 다 걸어버리니까 뭐 아무것도 못. 아이 다 거는 건 에이 그래도 일부는 빼야지. 다 걸어도 일부는 빼야지. 괜히 이럴 겸 남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아 나가신 분 안 계시죠? 아, 온 것 같아요. 네 할게요. 아 너무 웃기다. 아 참 아깝다. 어 아이고 저 찐막 할게요 진짜로 찐막. 아, 재밌네 오늘. 안녕하세요 구구구님. 안녕하세요. 반가 햄터리. 왜 왔다 가지? 아 오늘 완전 이 방 너무 좋아요. 저 양반이 싸우지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너무 즐거워.
아 어떻게 좀 더 영혼이 담긴 구라를 담갔어야 되는데 아깝당. 사장님 구구구님. 구구구님 아까 독서실로 갔잖아요. 모질이님 먹었어요? 아니요 안 갔는데 분명히 복자님이랑 같이 올라갔는데. 뭔 소리야 다시 바꿔 하더만. 진짜요? 어? 예. 그러면 예. 내려온 사람 봤죠? 그 흰색 계열. 아! 아 뭐지 잠깐만 멈춰봐 여기서 같이 봐봐. 나 아이디 좀 보게. 아니 얌마 멈추라고! 모질이 일로 와봐 멈춰봐. 모질아! 야 모질아! 어, 저 이거 제가 신고했는데 창고에서 총살님 이거 사실 제가 죽였거든요. 그 뭐지 문 닫았는데 문이 닫혔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자경 달려서 어? 같이. 네? 어? 나 소리인가? 일단 얘기 마저. 예, 하시죠. 네 그래가지고 약간 서로 칼질인 것 같아서 저한테 오시길래 제가 먼저 찌르긴 했는데 저 일단 아니에요. 제가 신고한 거. 이 새끼님. 네. 당신이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면은 그거는 정당방위인 건 맞지만 당신이 목숨의 위협을 받은 것도 아니고 썰어버린 거면은 이거는 살인죄입니다. 지금 당신 아니, 근데, 지금 아니, 근데 들어보세요. 유가족한테 지금 사과하세요. 유가족한테 지금 사과는 드리긴 할 건데 창고가 문 닫히자마자 갑자기 앞으로 가시다가 제 쪽으로 갑자기 뒤로 다시 걸어오셔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일단 먼저 찌르긴 했어요. 그러면은 그럴 거예요. 네. 갑자기 현실에서도 그럴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이제 골목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뒤돌아봐가지고 갑자기 걸으면은 그 사람 찌를 그거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하고 폭탄 얘기나 폭탄 얘기 아 폭탄 얘기 아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보면 안 돼요? 아 뭔데요? 쥐새끼님 그러면은 그 갇혀 있을 때 네. 문 열리고 나서 들킬까봐 신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아 복자 씨가 저 의심하는 거 알겠는데 네. 진짜 창고 닫히자마자 갑자기 다시 반대쪽으로 제 쪽으로 오셔서 제가... 알겠어요. 폭탄 얘기합시다. 감사해요. 15초 누구인? 저 15초는 아닌데 폭탄이 피토님 마이크 설정 좀 해주세요. 나나님도. 네. 올려요? 제 앞에서 터졌고요. 그렇구만. 터졌다고요? 폭탄 터진 거는 빵 먹다 살찐나님이고 15초 받은 게 중요한데 그게 안 나오시면 오리 배달이네요. 우리가 배달이거나 아니면 저분이 15초 받고 다시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면은 빵먹님이 15초를 받고 터지셨거나. 그쵸. 이거 나나님이 15초 받았어요. 나나님이. 아. 근데 왜 말씀 안 하시지? 근데 말씀 안 하세요? 아니 나나님 제가 채팅으로 물어봤는데 그 말씀 안 하시죠 지금.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가서 맞추세요. 아무 말도 안 한대요. 맞추세요. 칼지 나나님 썰어주세요. 나나님 의심할게요. 칼지 강당이래요. 칼지 강당오래요. 예, 칼지 강당이래요. 나나님도 오세요. 갑시다 유. 어, 썰 거죠. 어, 이거 의심스러운디.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또 먹으면 배탈라. 배탈라면 너다. 쥐새끼님 가보겠습니다. 탐장 고! 일단 불 좀 켜고. 어, 두려워. 두렵지만 참아야 돼요. 이게 불 났을 때, 불 꺼졌을 때 분명히 신고가 났. 어? 어? 왜 이렇게 돌아다녀? 어? 에? 에? 왜 이렇게 돌아다녀요? 레님 쓰러 그냥. 그렇지. 아니 그나마 나이스네. 아니 이거 야이 다들 우선은 여기가 터널 입구 R&D 제가 이제 저는 일단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주 선량한 벤트지이고 이제 제가 나와가지고 봤는디 터널 입구 안에 시체가 있었어요. 이거 저 본 게 있어서 아쉽네. 뭘 봤어요? 그 막판인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희대님하고 뚝배기님 동선 좀 듣고 싶어요. 불 꺼지고 나서. 그분 동선 말해줘요. 오리 궁금하니까 마지막까지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
네, 뚝배기 먼저 말씀해 주세요. T자 갔는데요? 부비부비 하다가 안 보이셔서 그냥 T자 갔어요. 아무도 안 만났어요, T자 가서? T자 가세요? 예, 네, 없어요. 히토님은요? 누구요? 뭐, 강당 가는 길이었는데. 근데 불 꺼지고 시간이 10초 넘게 지났는데 강당에 도도새님하고 저하고 쥐새끼님하고 무제님 네 분 계셨는데 끝까지 안 오셨거든요. 이거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에 이렇게 불려진 거고 저 도도새님이랑 얘기할 거 있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히토님, 이거 불 꺼진 순간에 저하고 같이 참고셨는데 에르님이요 도착해서 미션까지 한 시간 정도 남는데 가는 길이 에르님이라고 에르님. 아, 이 맵이 제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좀 헤맸고요. 그거는 핑계에 불과해. 아니 얘기를 좀 들어 일단 들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도도새님 저랑 강당에서 한 번 더 얘기 제가 갈 테니까 말 만나자고. 아니 저는 지금 재단에서. 저는 지금 히토님 예, 재단에서 얘기해요. 저는 누구 한 명이 거짓말해서 제 직업을 말했거든요. 아이고 무잉님 반가워요. 처음 못 들었는데요. 뭐라고요? 제 아 요거 마지막까지 누군지 막 그러니까 보고 갑시다. 아니 하여튼이 아니고 하여튼이 아니고 지금 님 이거 킬 통수는 님밖에 안 돼요 제 입장에서. 근데 에린님이라고요. 지금 히토르님 말하는 게 아마 도도새님이 본인 직업을 말해서. 아니 그건 아니고 다른 분이 직업을 까셨는데 그 직업이 제 직업이었어요. 아니 근데 네, 이거 막 건디 해야 돼. 모른다고 봐주면 끝도 없는데 이거. 막 그치 우선 건디 해야지. 이거 칼직 있으면 나나님 썰어도 돼요. 죄송합니다 일단 정황상. 칼직 있으면 나나님하고 히토르님 두 분 다 썰어도 아니 칼직님도 다 오세요. 다 오셔서 재단에서 말씀 들어보세요. 나나님 썰어요. 나나님은 성스탱인데 달면 안 돼? 나나님을 썰어야 되는 도도, 게 맞는 거 같아. 도도 가능합니다 저거. 아이고 우리 누구요? 맞춰봐야겠다. 이솜님은 아니고 모지리님 아니고 나나님 의심스럽고. 저 직업이 뭐냐면요. 이거 봐 이거 봐. 도도새 같네 이거. 도도새 같습니다. 혼자 말하네. 귀엽다. 만나자고 하지 않았어? 나나님 떨어 줘야 되는데. 해다 잠깐만. 응. 칼직 있을 오면 오면 쓴다고요? 이 거저슈. 왜 다들 혼자 다니면서 말하는겨? 아 근데 제가 거기서 제가 장애사예요 하면은 저 죽이실 것 같아가지고 장애사구만. 그래서 움직여야겠다. 아 초능력자 없구나. 나 여기 있어야겠다. 아이고님. 쓰면 아 하면은 어 깜짝이야. 마이크 상태. 아이고 에르님 귀 아파. 가입 오케이 가입 봅시다. 나나님 썰라고요. 아, 캐거. 캐건디? 땡! 다음 타자 나와요. 가입님은 캐거였어. 저 장의사요. 저 미션 좀 하고. 나나님 썰. 빨리 다음 타자 나와요. 일단 우리 캐거 찾으러 갑시다. 어디 있어 캐거? 아, 어디 간 거야? 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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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보고 지나간다. 어. 종 치는 겨? 어, 안 치네. 썰어야지. 도 썰어야지. 해 줬잖아. 도 썰어야지 뭐 해? 썰라고? 어, 튀어. 어. 왜 안 썰지? 어딘디? 어딘지 알려줘봐야. 썰어 제발 썰어줘. 어디야? 왜 안 썰까요? 나야 모르지? 아 비둘기인가?
어 뭐야 어 뭐야 아이고 아이고 이 아 원터님 진짜 장의사네. 왜 의심이야? 아니 길을 어떻게 헤맨 거야 도대체. 거기서 강당을 그냥 직선인데 혹시 몰라요? 아, 그러실 수 있죠. 아니 우선님 동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했잖아. 방랑자라고 길을 잃은 게 아니오,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뿐이지. 그러니까요, 저는 방랑자니까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게요. 여러분 즐거웠어요. 저 자러 가요. 빠빠 내일 봐요. 빠빠. 아이고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생각보다 오래 했네요. 예. 뽀빠뽀빠 여러분들 내일 춥지 말고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빠빠롱 빠빠롱.